일단 부장인 우리 학생께서 찬양으로 기도하면서 우리 이제 미팅을 시작하겠습니다. 표장님 학생 어디 계세요? 안녕하세요. 아 그래요 여기 계시군요. 자 우리 이제 깊은 주님의 그 임재 가운데 지금은 막 이제 싸우는 기도했는데 지금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는 우리가 찬양을 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시작하세요. 네.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나 주저앉지 않으리. 음성을 좀 꺼주실래요? 다른 분들 어떤 어려움에 해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음성 안 끄신 분들이 누가 있나? 이한순 자매님 음성 안 끄셨네. 주님을 크게 보내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의 크게 보내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의 크게 보내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와, 우리 표정민 학생은 여기 뭐야? 저기 찬양으로 섬기고 있나 보죠? 네. 아우, 세상에 생긴 것도 잘 생겼는데 이렇게 찬양도 이렇게 정말 정말 밝게 영어로 좀 잘하신다. 예, 계속 한 번 더 하세요. 예.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아 진짜 기름부음이다 아 저렇게 찬양을 찬양의 기름부음이지 우리 형 우리 형제 형제는 워시퍼네 예배자네 정말 또 있어요? 어 하나 더 있긴 합니다 아 그럼 하세요 아 할 때가 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시작할 때 못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존귀한 이름을 높여주시고 주의 이름을 사랑합니다. 주여 당신의 이름이 우리 안에 있고 주시기 원합니다. 오 마시아 우리야 아리야 이자스 그 존귀한 이름 예수님께 박수를 올려드리고 우리 수고해 주신 우리 표장민 학생에게 우리 감사의 박수, 격려의 박수를 여러분 함께 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찬송할 때 이렇게 보이는 환상이 뭐냐면은 바닷가에 이 호가 있는데 형제가 포를 이렇게 쏘는 그런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포를 써, 대포를? 대포를 쓰지. 그래서 땅을 지키는 자거든. 땅이란 건 뭐냐면 우리 교회고 주님이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그 땅을 지키는 자라고. 지키는 자. 굉장히 비슷하게 봤네. 나는 그 형제가 그 호숫가에서 배를 이렇게 접고 있는데 혼자 접고 있는데 그게 폐수야. 그 폐수인데 이게 지을 때마다 이게 물이 깨끗해지는 거야. 이렇게 한번 지으면. 근데 폐수니까 참 힘들어. 그래서 그리고 혼자야. 그래서 혼자인 것 같아갖고 너무 힘들고 아 너무 폐수가 지저분해서 나가고 싶지도 않고 어 여기를 무슨 폐수에다가 저기 노를 젓는 사람이 어딨어. 호수가 깨끗한 물에서 노를 젓지. 그러니까 냄새도 나고 악취도 나고 가고 싶지도 않은데 왠지 가야 될 것 같아. 그리고 운명이 그런 폐수에서 노를 줘야 되는 것이 이 나의 운명인 것 같아 왠지. 그래서 거기서 폐수를 짓는데 너무 힘들고 뻑뻑하고 외롭고. 그런데 신기한 게 뒤에 이 배가 연결이 돼 있어요 주님하고. 그래가지고 주님이 그 배에서 또 다른 배에서 뒤에서 타고 계시니까 자 형 근데 신기한 게 우리가 보통은 우리 관념은 주님이 이렇게 지을 때 나는 뒤에서 따라가니까 쉽고 편하고 이렇잖아. 이게 보통 우리 관념이잖아. 근데 신기한 건 주님은 숨어 있다라는 거야. 형제 뒤에 보이지가 않아. 형제 혼자 가는 것 같아. 근데 주님이 이 노를 연결이 돼가지고 그분이 지으니까 이 노가 저절로 힘든 것 같아. 본인은 힘들게 느껴져. 그런데 사실은 이게 쉬운 거고 왜 주님이 짓고 있으니까 그냥 나아가죠. 주님이 지을 때마다. 그리고 주님이 짓고 있기 때문에 이 폐수가 나갈 때마다 깨끗해지는 거야. 근데 본인 느끼기에는 혼자 짓는 것 같고
거기 너무 힘든 것 같고 가는 거기가 너무 냄새나서 가기도 싫은데 형제가 먼저 갈때 우리는 꼭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 같잖아. 근데 내가 갈때 주님이 따라오는 그 그림이 보여지는 거야. 그리고 내가 먼저 갈때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게 쉬워지는 거. 근데 숨어 있어. 어때? 형제님한테 뭔가 공명이 되는 게 있나? 나는 이게 이렇게 느껴지는 게 형제는 이 물을 깨끗하게 하는 자라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이게 물론 이제 혼자 할 수가 없지. 근데 주님을 자꾸 따라가야지. 주님 어디 계세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냥 형제가 더럽고 악취나고 힘들지만 내가 믿음으로 보이지 않지만 정말 아브라함이 보이지 않는 데를 주님의 말씀을 믿고 이 본토지집을 알비집을 떠나서 이 땅으로 주님이 인도하는 길로 나아갔다고 형제가 먼저 이렇게 내가 뭐 이것도 한다고 뭘 한다고 뭐 바뀌겠어 이 세상에? 내가 뭐 한다고 기도 좀 한다고 친구들이 바뀌겠어? 이 더러운 세상이 바뀌겠어? 이러지만 형제는 워시퍼고 부르심이 하나님 앞에 이런 예배하고 경배하는 자의 부르심이 아주 강하네요. 형제한테 보니까 찬양을 들어보니. 그래서 그렇게 정말 찬양으로 주님께 예배드리고 나갈 때, 주님이 뒤에서 끄시기 때문에 깨끗해지고 이 세상에 영향력을 주는 형제가 된다라는 이 감동이 왔는데 우리 형제하고 좀 비슷하게 본 거거든. 형제가 이 대포를 쏘는 게, 이게 이 땅을 향해서가 아니라 하늘을 향해서 볼때그 대포가 땅으로 떨어지겠지. 하늘을 향해서 칠 때. 그럴 때이 대포가 땅에 떨어져서 이런 악한 세상에 이 귀신들을 쏴버린다라는 어떤 그 느낌인데 정말 그 비슷한 걸본 건데 우리 참 형제를 축복하고 표정님 형제를 계속해서 그렇게 이 땅을 깨끗하게 하는 자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요 저기 우리 간증을 먼저 들으면서 제가 말씀은 안 전할 거예요. 따로 우리 시간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학생들을 간증하고 우리 학생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오늘 이 미라클 클럽에 들어오신 분들을 이제 격려하는 건데 여기서 먼저 제가 이름을 추리는 사람은 손을 들고 나오시길 바래요. 김소윤, 장모세, 김성령, 정하원은 거기 컴퓨터로 손을 들고 나오고요. 그다음에 키드 클럽에 이하은, 강나연, 이건희, 에스더 이렇게 손을 들고 나오면 순서대로 우리 이 간증을 들으면서 주님이 이 젊은이들을 향해 안에서 행하는 이 정말 우리 다음 세대가 일어나지 않으면 미래는 없죠.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이 뭐야 유럽에 많이 갔었잖아요. 갈때 교회가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 돌아가시면 교회가 문을 닫아. 그런데 그 문을 닫은 데가 무슬림 이런 사원이 되고 이런 댄스 클럽이 되고 저기 뭐야 그런 어떤 것들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제가 진짜 한탄을 금치 않을 수가 밖에 없었고 하나님 그걸 저에게 보여주시면서 네가 다음 세대를 일으키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라는 마음은 부담은 주셨지만 이게 내가 언제 이런 사역을 할까? 그냥 저는 어른하기도 너무 바빴기 때문에 생각을 못 하다가 점점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니어 클럽과 키드 클럽을 열게 하셨고 또 이렇게 이쪽으로 사역을 하나님께서 트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 남편이 이제 이번에 오기를 조금 있으면 모집할 건데 거기서 이제 우리가 반반을 주니어 클럽 주니어 이 학생으로 뽑아서 이제 또 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남편이 뭐 여러 가지로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우리가 다음 세대가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정말 계속해서 중보해 주길 바라고요. 나는 정말 이런 애들 보면 나는 이 애들 때 교회는 다녔지만 성령 체험 없이 그냥 종교적으로 왔다 갔다 했는데 목마름도 그렇게 있지도 않았고 근데 이 아이들한테 무슨 그렇게 목마름이 있어서 이렇게 바빠 죽겠는데 키드클럽에 와오고 막 우리 남편이 이번에 3시부터 6시 여기 시간으로 새벽에 들어갔는데 3시간을 별로 힘들지 않게 하는 걸 보면서 우리 남편이 참 감명을 많이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너무나 이 아이들이 이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아이들 전부 우리 들어온 아이들한테 우리 박수 한번. 전부 다. 이 다음 세대가 이렇게 있다는 게 우리 한국의 소망이 넘칩니다, 정말. 이렇게 이 성령님의 뜨거운 이런 마음이 있고 이런 영적인 걸 추구하고 무슨 이런 영적인 우리 사역 ABM에 미치냐고. 이거는 ABM에는 아무나 오는 데가 아닌데 이 아이들이 정말 이
바깥에서 미쳤다고 하는 ABM에 꽂혀가지고 이렇게 들어와서 또 간증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참 나는 이뻐가지고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 학생들이. 그래서 우리 한번 들어봅시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주일 또 우리 한 달을 행하셨는지 우리 김성령 자매님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자, 말씀하세요. 줄여서 짧게 말해주길 바랍니다. 이제 8명이 우리 간증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 기도도 해야 되고 해요. 해봐 성령이. 잘 있었어. 엄마가 그냥 통으로 있던데 그냥 뭐 그냥 얘기하고 간증거리가 있는데도 얘기 안 하고 나한테 얘기 안 하고 있다고 그냥 엄마가 그냥 궁금해 죽겠던데 얼른 풀어 얼른. 아 진짜요? 어 그래. 안 들려. 안 들려. 들리시나? 어 지금 들려. 안 들려. 인터넷 상태가 안 좋아. 그냥 좀 이따가 고치고 들어와. 상태가 안 좋아. 들렸다. 다시 나왔다 들어오면은 잘 돼. 진짜요? 그럼 에스더부터 해. 에스더. 그다음 다시 나갔다 들어와. 나갔다 들어와야지 되지. 안 되잖아. 에스더 우리. 너. 때도 하고 성령. 잠깐만. 우리 성령이 나갔다 들어와. 그래야지 돼. 그러지 않으면 안 돼. 했어. 했어. 응. 이렇게 했어. 이렇게 점점 예뻐지냐? 응? 어? 점점 성숙해지고 점점 예뻐지네? 아이고, 세상에. 아주 아가씨 같아, 그냥. 아유, 얘기해봐. 했어. 안 들려. 여기, 여기 이거 상태가 왜 이렇게 마이크가 다 안 좋아? 여러분들 들어오기 전에 마이크 다 체크하고 들어와요. 응. 좀 가까이. 가까이 하고, 이게 마이크 이거 대고 해야지. 그냥 말하면 잘 안 들려. 이 컴퓨터가 원래 이거 꽂아가지고 하는 걸 해야지. 응. 해봐. 큰 소리로. 네. 응. 너도 안 들린다. 너도 나갔다 들어와라. 안 들려. 상태들이 이러면 안 되는데. 우리 이건희 해봐. 건희 해봐. 응. 저요? 응. 이제 잘 들린다. 얘처럼 잘 들려야 돼, 이게. 여러분, 아 일단 그 간증할 게 총 3개 있고요. 최대한 줄여서 해볼게요. 아 그래. 일단 하나는 엄마가 뱃살 빠지는 기도 해달라고 해가지고 진짜 뱃살 엄마한테 해줬는데 제 손이 뜨거워지고 엄마 배가 말랑말랑 걸리고 막 동시에 막 같이 느끼는 일이 있었고요. 첫 번째 게 분명히 그냥 엄마가 쥐게 되는 것만 하더라고. 근데 너도 뜨거웠어? 그 기도하는데? 네. 때는 거? 저도 뜨거웠어요. 네. 엄마가 말랑말랑해졌대? 내가? 이야 얘 ABM에 기름 부으면 이렇게 빨리 갔다는 얘기야 너한테? 야 대단하다. 믿음 진짜 대단하다. 그래갖고 얘기해봐 또. 아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전학을 와가지고 그 친구가 별로 없어요. 그래갖고 엄마가 기도해줬거든요. 친구 생기도록. 그래갖고 학교 가는 길에 한 친구를 만나갖고 같이 가고. 안 들려. 저번에 생일이었는데 그 친구 초대해갖고 다른 친구들이랑 막 친해지는 계기가 됐어요. 네가 전학해서 이제 또 엄마가 또 널 위해서 기도했더니 네가 또 친구가 생기고 아주 기적을 네. 계속 맛보고 있구나. 선교사님, 저 때문에 전학 왔어요. 그런 건 말하지 마. 그래, 너 먼저 얘 얘기할 때는 얘가 얘기해야 되는 거야. 그다음에. 그리고 세 번째 거는 전도한 건데요. 그래. 제일 좋은 기적이고 소식이다. 그래, 빨리 얘기해봐. 아니 그냥 가끔씩 게임하는데 아는 사람 만나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종교 있냐고 물어보니까 제가 그 사람한테 무교래요. 그래갖고 하나님 믿으라고 했더니 무교지만 하나님을 믿는데요. 그래갖고 전도를 하게 됐어요. 뭐라고 전도했냐? 아니 하나님 믿어야 천국 간다고 막 이제 천국 간다 그랬대. 하나님 믿는다고 앞으로는 하나님 믿는다고 천국 간다 그러지 말고 네.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입니다. 예, 무교인데 예수 저기 아무것도 믿지 않나 그러는데 하나님을 믿을 때 당신이 누군 줄 알게 되는 어린아이가 있나? 그럼 어른들이 거부를 안 해. 어른들이 얘기를 하면은
뭐야 그럼 상대를 안 하는데 네가 어린애 그러면 야 너 뭐야 이렇게 혼내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 마음이 원래 어린애들이 이거 전도하면 어른들이 오히려 야 무슨 이렇게 어린애가 이러냐 하면서 마음에 감동을 입는다. 나 앞으로는 천국 간다는 얘기하지 말고 이거는 이제 천국은 가는데 이거는 저 옛방식으로 네. 하는 거고 너 ABM의 여기 학생 아니냐.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당신을 창조하셨고 네, 당신을 잘했어. 하나님을 알지 잘했어. 않으면 하나님을 알지 않으면은 당신이 누군지 모른다고 한번 수준 높은 한번 전도도 한번 해봐. 근데 그 네. 이런 전도까지도 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겼다라는 야, 게 네가 참 대단하다. 누가 그 무교라고 그러는데 무슨 천국 얘기도 아무것도 못하고 하나님 얘기도 못하지 쭈빗쭈빗 하는데 야 너 아주 그냥 자랑스럽다 거냐. 그리고 또 그래갖고 그 그 사람한테 일요일마다 예배 영상 보라고 하고 딱 끝이에요 이게. 오, 그래서 예배 영상 보라고 그랬어. 야 거기까지 한 게 그날 보고 말고는 이제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야 진짜 네가 그런 용기를 내갖고 이 전도를 했다는 것에 나는 너한테 박수를 보내고 싶다. 근데 우리, 몇 살이야 그 그분이 몇 살이야? 연세가 몇 살인 것 같아? 네? 그 분이 몇 살인 것 같아? 몇 살인 것 같아? 그 만난 사람이요? 나이가 많아? 저보다 어린 것 같아요 대략적으로는. 너보다 어려? 아이야. 아이야? 나 또 어른한데. 한 살 정도 더 어린 것 같아요. 제가 지금 13살인데. 아 그러면 걔를 그냥 모르는 사람을 만난 거야 길에서? 아니요 게임에서 처음 만난 사람인데 점점 친해지고 막 같이 하는 사이까지 됐거든요. 그래 그랬구나. 그러면 네가 예수님 믿고서 너무 즐겁고 너무 재밌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가장 큰 정도거든. 네. 그렇게 해서 계속 같이 친해지면서 한번 인도해봐. 나는 너가 할 수 네. 있다고 생각해. 너한테는 사도적인 기름부음이 있잖아. 넌 리더야. 내가 늘 여기서 얘기하지만 너는 이 땅을 이끌어갈 리더라고. 알았지? 우리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소희도 뭐 한마디 한다 그랬잖아. 아 이게 이제 이거 주게 봐. 손든 사람만 할 수 있게 돼 있어. 건희를 주님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건희 잘했어. 잘했어. 그런 정도의 네. 이걸 가졌다라는 게 정말 용기가 대단하다. 아주 내가 너에게 박수를 보낸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성령이 아까 하려다 못했으니까 성령이 먼저. 성령이. 해봐 목소리. 저 들리세요? 이제 잘 들려. 원래 나갔다 들어오면 원래 잘 돼. 안 되는 사람들은 이렇게 나갔다 들어오면 돼요. 저 이어폰 꽂았거든요. 앞으로 그렇게 해. 그래서 해봐. 목이 갑자기. 저는 일단 제일 먼저 이제 그 마음, 그러니까 사람 마음 돌리기.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때 과제가 선포하는 거였는데 그 선포하는 걸로 이제 그때 막 이제 어떤 상황에서 그 이제 이렇게 같이 하고 싶은데 그 사람 가고 싶은 마음인데 이제 하나님 저 분이 같이 있게 그런 마음을 들게 해주세요를 계속 기도하고 막 선포를 했더니 그게 내가 원하는 것을 저 사람이 네. 되게끔 그걸 생각하면서 선포했다 이거지? 네 원래 가려고 그랬는데도 이렇게 딱 앉아버리는 그런 마음 약간 돌려지는 그래. 네 그리고 이제 모교 세션 때 이제 몇 분 빨리 들어와서 그때 퀸네스터 간사님이었나? 그분이 막 간증이 아니라 대언해 주셨는데 막 은가루 금가루 되게 엄청 많이 떨어지고 퀸네스터 간사님이 기도해 주는데 막 금가루 은가루 떨어졌어? 네 그리고 이제 신 목소리 그 간사님하고 그 간사님 또 기름 부음이 또 많고 저희 그리고 이제 엄마 쉰 목소리랑 그 갈라진 목소리를 10분 만에 고쳤거든요. 기도했어. 그때도 선포하면서 이제 기도했고 이제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는 계획한 거를 실행했어요. 제가 계획은 엄청 잘 짜는데 실행을 잘 못해요. 그래가지고 진짜 마음 먹고 해보자 해가지고 그때 제가 만보 막 넘게 걷고 그랬던 거예요. 막 10시, 11시 넘어서. 그랬어. 우와. 네네. 너 더 이뻐지는 것 같다. 열심히 운동해서 그러는지.
그리고 이제 주말이니까. 네, 그리고 이제 영탄향으로 이제 치유도 했고. 진짜? 영상으로 네. 치료를 해줬어? 누구를? 제가 저를 치유했어요. 오, 제가 그래서. 만보 걷는데 그 발이 너무 아파서 못 걷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지나 간사님이 너가 영찬양으로 하면 뭐가 되게 많이 풀어질 것이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딱 떠올라서 엄마 영찬양 먼저 시작 좀 해줘 해가지고 영찬양을 딱 했는데 그게 딱 나은 거예요. 한 5분 만에. 그거는 지나간 사람이 예언대로 된 거야. 지나간 사람이 영안에서 어떤 감동이 있어갖고 그 얘기한 대로 했더니 그 너는 그걸 공명했고 순종했고 그렇게 해서 된 거다. 야, 그래, 영양의 파워지게. 그리고 이제 그때 막 영화 막 그때도 이제 에미코 선교사님이 아브라함 박사님 축사 듣고 가면 막 손이 뜨겁고 장갑 끼고 이렇게 가는 엄마보다 제 손이 더 뜨거운 거예요. 이렇게 내놓고 다니는데도 그래도 아 기름 부음이 되게 세시구나 했고 귀여워 죽겠어, 네가 말하는 게. 그리고 이제 저번 주에는 아 내가 여기 들어오면서 나를 되게 많이 사랑한 것 같아요. 제가 저를 별로 안 사랑한 것 같아요. 그래. 전에는. 그리고 이제 되게 미운 친구가 있었는데 제가 막 이제 나중에 성공해가지고 너막 복수해주고 싶다 그런 마음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이제 저번 주랑 이번 주에 학교 가고서 이제 그 친구랑 이제 그 같은 학생회라서 이제 짧게 지금 만났는데 기다리고 있으니까. 네네 그래가지고 근데 그 마음이 하나도 없고 아나 쟤랑 다시 친구고 싶어라는 마음이 들었고 오, 그래. 그거 대단한 시프팅이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 월요일 날 친구하고 일어난 뭐가 건데 일어나면 뭐해? 친구 하나 용서 못하면 그거는 아니지. 그거 성령 충만한 사람 아니거든. 근데 네가 진짜 성령 충만해졌다. 성령이 이름답게. 아, 네, 그리고 이제 이번 주 월요일 날 일어난 건데, 그 제가 수학 공부를 작년부터 안 해서 진짜 1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쪽지 시험을 봤어요. 근데 제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제, 아, 모르겠다 하고 이제 눈 감고 천국 올라가서 답좀 알려주세요. 했는데, 그 객관식 문제 알죠? 그 약간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있는 거. 그 이제 거기 가르쳐 준들 했는데 그 객관식 문제가 다 맞은 거예요. 저는 에이 오라라라라, 야, 천국이다. 설마하고 오, 야, 에이 용돈 돼야지, 애매해. 어차피 틀릴 거 그냥 알려주신 대로 해보자 했는데 그게 다 맞아서 제가 되게 당황하고 막미 아니 막 제가 기뻐가지고 좋았겠다, 그치? 너무 아, 좋아서. 이제 앞으로 이제 천국 가서 이제 전부 그렇다고 공부 안 하면 안 된다. 공부 하면서 해야지. 이제 그렇게만 하다가 또한번 당한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성과 신성의 이런 부분을 다 인정하기 때문에 인성에서 해야 될 부분을 우리 또 해야 되거든. 근데 네. 아무튼 대단하다, 잘했다. 너의 믿음이 아주 크도다. 이게 다지? 네, 다예요. 축복합니다. 주님 더더더더 주님이 역사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이름답게 그렇게 주님이 역사하소서. 아멘. 자, 딸은 누구? 우리 아까 에스더 하려고 나왔는데 우리 에스더 해봐. 안녕하세요. 미라클 퀴즈 하는 에스더입니다. 제가 짝꿍 주문하면서 신기한 일을 소개할게요. 제가 이번 주 짝꿍 주문했는데 주말인데 제가 예언기도 해주었는데 기도할 때 하늘에서 천사 깃털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저희 밑에 오빠 떨어진 거야? 네. 우와, 네가 저기 예언했는데 친구한테 줌으로 그거 그 했는데. 네. 오, 야, 끝내준다. 그리고 저희 오빠 그 학교 옮기게 됐는데 대안학교에서 일반 학교로 전학 오는 거라서 원래 학교 2학년인데 원래 2학년인데 1학년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했어요. 오빠는 2학년 들어가고 싶어 했는데 그래서 미라클 퀴즈 긴밤 모임에 기도 부탁했어요. 그런데 시험을 봐서 학년을 정해주는 것으로 바뀌었어요. 오라.
어이야, 네 기도 덕분에 이게 시스템이 바뀌었다. 우리는 시스템을 바뀌는 자들이다. 오케이. 오빠 1년치 공부를 일주일 만에 하고서 학교를 갔어요. 오빠가 전화 오는 거라서 그동안 오빠가 공부하지 않은 부분에서 시험이 나오는 것인데, 근데 신기하게 오빠가 아는 문제들만 나왔어요. 시험이 끝나고 원래 발표해준다고 한 날짜보다 이틀이나 빨리 2학년을 들어갔다고 발표 왔어요. 세상에. 와, 참나. 진짜 기적이 일어났다. 네가 기도하고 선포했다 이거지? 그리고 또 기도 부탁도 하고. 그래, 이게 진짜 네가 연합을 벌써부터 어린애가 배우는구나. 그래서 또 중보 기도 부탁을 한 것도 대단하고, 네가 또 선포를 한 것도 참. 여러분, 우리 이 다음 세대가 이렇게 자라야지. 어? 이 땅을 이끌어가지 어떻게 끌어갑니까? 안 그래요? 대단하지 않아요? 도전받지 않습니까? 이 나이가 지금 앤서가 몇 살이지? 10살입니다. 네? 10살? 네. 10살인데 세상에 이러니. 이 진짜 여러분 다음 세대 끝내주지 않아요? 이 소희도 그렇고 소희가 몇 살이지? 아, 저 건이가? 아까? 8살이 9살, 10살이야? 건이는 몇 살이야? 8살? 9살? 저요? 응. 저 13살이요. 어, 근데 네가, 근데 넌 동안이다. 너는 나이가 들어도 절대로 나이 먹어 보이지 않겠다 보니까. 와, 진짜 그래서 그런지 애가 어려는 보이는데 의젓하다. 그러니까 역시 나이가 있어서 그랬구나, 제가 어느 정도. 아무튼 우리 에스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더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자, 그 다음에 우리 누구가? 누가 여기 순서대로 할게. 그 강나연이, 나연이. 나연이 해봐. 안녕하세요. 응, 안녕, 나연아. 응. 너는 몇 살이니? 저요, 11살이요. 어, 너 11살이야? 와, 의젓하다. 어, 오케이. 어, 해봐. 어, 나연이. 떨지 말고 해봐, 괜찮아. 응. 저번 주 화요일, 요번 주 화요일인가 그랬는데, 어떤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뭐 학원이나 겹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영어를 쓰고 겹쳐서 영어를 그날은 쉬면서 수학을 했는데, 그 친구가 그리고, 좀 자주 다투었는데 이번에 그 밤을 친구 기도를 해주고 나서 방을 바꿔주셨는데 그 방 바꿔놓은 것 덕분에 걔랑도 많이 안 만나서 많이 싸우지 않게 됐고 그리고 영화도 매일 가게 됐어요. 어휴, 그랬어. 야, 대단하다. 영화도 같이 보러 가게 됐다고? 영화를 보러 가게 됐다는 거야 지금? 원래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이가 아닌데 이렇게 친해진 거야 친해졌다, 지금? 이런 얘기죠. 좋아하지도 않은 사이인데 지금 친해졌다는 얘기하는 거지 지금? 아, 어렸을 때부터 친했던, 그러니까 같이 지냈던 친구인데. 네. 그 친구가 조금 이렇게 그 기분이 업다운이 심해요. 그래서 그 친구 이제 항상 이제 학원을 같이 다녔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짜증을 많이 내고 막 이런 일이 종종 있었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이제 나연이도 이제 참고 하는데 나중에는 이제 사과하기 싫다 이렇게 내가 먼저 화해하기 싫다 이런 얘기를 했었을 때 같이 이제 축복기도 하고. 그리고 났는데 이제 오히려 선생님이 반을 좀 이렇게 바꿔주셨어요. 그래, 네가 그러니까 이거 좋은 걸 배웠다 너가. 옛날 같으면 같이 짜증내고 싸우고 이게 신경질 부리고 그러는데 오히려 축복하고 그랬을 때 나연이가 하나님이 환경을 몰아가시는 게 아주 좋은 레슨을 네가 배운 거다. 그치? 나연이가 먼저
친구한테 사과하고. 아이고 세상에 그랬어. 아이고 세상에. 야 대단하다. 근데 나는 너를 보니까 사랑이 참 보인다. 네 안에 사랑이 많다. 그리고 이 가슴이 네가 되게 조그맣지가 않다. 나이에 비해서 가슴이 크다. 그 너는 사랑의 사도인 것 같아. 너가 성강의 사도고. 그 네가 어디 가면 아주 그냥 이 사람들 사랑 못하는 사람들을 네가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 한 그런 캐피시티 역량이 너한테 있어. 너는 없는 것 같지? 내가 보니까 너 영화에서 보니까 그거 있다. 앞으로 이제 네가 가는 곳마다 평강이 풀어지는 일들이 막 벌어지고 사랑 너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주님 저 사랑하길 원합니다 하면 그냥 사랑이 뿡뿡뿡뿡뿡 올라올 것 같은데? 야 화이팅 우리 나연이. 할렐루야. 간증해줘서 고마워. 아 주께 영광. 주님께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나연이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다른 분 다른 우리 아이가 누가 있나 보자. 순서 하은이. 오케이 하은이 들어와봐. 하은이. 하은이는 몇 살인가? 올해 12살이에요. 12살인데 되게 성숙해 보인다. 영적인 아이들이라서 아주 성숙해 보여. 아주 다들. 그래서 얘기해봐 우리. 한 달 전인가 엄마가 몸살 거의 감기인 듯한 몸살을 알았었거든요. 그때 제가 엄마를 위해서 선포하면서 기도를 했었는데 기도가 끝나고 엄마 몸이 확실히 좋아졌고 어깨 뻐근한 것도 나아졌어요. 우와, 너 옛날에도 이렇게 기도한 적 있어? 아니면 이번 처음 해본 거야, 엄마 아플 때? 약간 기도하고 처음 해본 거야. 그전에도 한 적 있어? 기도했는데 그전에는 잘 몰랐어. 아, 근데 네가 프리퀀시가 바뀐 거다. 너 요번에 그렇게 믿음이 생기디? 엄마 위해서 기도하는데? 네. 오, 그러니까 네가 지금 옛날에 기도했을 때와 지금 기도했을 때 왜 옛날엔 안 됐는데 지금 된 것 같으니 네 생각에 그 의견을 한번 얘기해. 왜 된 것 같아 이번에는? 이번에 미라클 퀴즈 이기 퀴즈 간사를 맡아서 더 믿음이 강해진. 오, 네가 또 간사를 맡았구나. 그래, 네가 이번에는 엄마 기도하는데 왠지 나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 이거지. 바로 그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지. 너 이제 앞으로 친구도 아픈 애들 있으면 기도해주고 한번 해봐라. 야, 근데 나연아 너는 굉장히 그 선율이 있는 아이다. 너 무슨 음악하냐? 뭐 춤, 음악 뭐 이런 쪽으로 이 예술적인 감각이 아주 뛰어나다. 네가 이 선율이 있다. 너 뭐 그런 거 좋아하니? 피아노 잠깐 했었어. 피아노 치는구나. 너 근데 선율이 보인다. 이렇게 콩나물 때가리 선율. 이 선율이 보이네. 너는 아마 그쪽으로 굉장히 재능을 하나님이 주신 것 같아. 예배자라는 마음도 주시고 그래. 주여 우리 하은이를 축복합니다. 주님 이 길 우리 아이의 믿음이 자라가며 지혜가 더 자랄지어다. 아멘. 자 고마워 간증해줘서. 화이팅 화이팅 하은이. 그 다음에 우리 또 누가 있나? 모세! 오케이. 소윤이부터. 소윤이 순서대로 해야 되니까. 소윤이. 소윤이 해봐. 그 다음에 모세 할게. 네, 저는 저 간사님들이 기도를 해주셨을 때 제가 리더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설교 때도 그렇게 하시고 그래가지고 내가 리더구나 하고 힘이 생겼거든요. 그런데 그 주에 그 반장 선거가 있었어요 학교에서. 그랬는데 갑자기 그 반장 선거를 하는데 나올 사람들은 나와 이렇게 선생님 하셨는데 갑자기 뭔가 나가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게 갑자기 막 띵 생각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정신을 차려보니까 제가 거기서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차려보니까 옛날에 너무 웃기다. 저 진짜 옛날에는 옛날에는 되게 뭔가 조금 그걸 하려고 하면 되게 조금 그래 망설여가지고 잘 그런 걸 못했었는데 마음이 들었는데 지금은 네 그런데 이제는 네 저거야. 그랬어요. 그리고 또 친구들하고 친구들이 친구들 앞에서 나가서 발표를 하는데
그런데 예전에는 되게 이걸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고 뭔가 두렵고 좀 떨리는 게 많아가지고 심장이 막 벌컥벌컥 쳤는데 갑자기 이제 또 그냥 갑자기 마음에 평안하게 오면서 쟤네들 내 친구니까 이렇게 잘 말해줘야지 이러면서 그냥 열심히 잘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와, 그러니까 담대하게 네가 두려움 없이 그냥 막 열심히 쟤네들 친구인데 왜 내가 떨어? 이러면서 그렇게 했다 이거지. 네. 그래서 네. 결론은? 그래서 이제 뭔가 자신감이 더 생기고 더 기뻐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반장은 아직 안 뽑힌 거고 그거는 나중에 뽑히는 거야? 아니요. 반장 해가지고 제가 됐어요. 얼떨결에. 와, 그래서 될줄 반장이 됐다. 몰랐어요. 내가 그걸 듣고 싶었던 거거든. 아. 오, 네. 야, 이런 거야, 바로. 그래서 여러분, 이 아이들을 격려해주는 그 어른들의 말이요. 굉장히 파워가 있어요. 근데 이 권위자들이 너무 말을 막해. 못하는 것만 찝어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이 부모들이 애들 보면 맨날 못하는 것만 보이죠? 우리. 저도 그렇거든요. 잘하는 거가 좀더 보였으면 좋겠는데 자꾸 못하는 게 보여요. 그리고 잘하는 거를 격려를 해줘도 지금 부족한 판인데 못하는 거를 자꾸 찝어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이 아이들이 그 후위코치가 또 낮아지고 더 못해. 근데 진짜 우리 간사님들, 진짜 미라클 클럽 할 만하네.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그 간사님들의 권위자들이잖아요, 간사님들이. 그 권위자가 딱 한마디 했을 때, 또 이걸, 에이, 뭐, 그 권위자를 존경하니까. 이것도 믿잖아요. 이 권위자를 존경을 했다라는 또 김소윤이의 또 이게 있는 거지. 권위자가 뭘 말을 하든 말든 저게 뭐, 에이, 저게 맞아. 이러고 안 믿으면 또 소용이 없어. 근데 소윤이가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니까, 나는 리더지? 하는 게 오니까, 담대하게 이렇게 하니까, 저렇게 뭐 저렇게 말도 잘해 저렇게 담대하게 쟤다 쟤가 반장감이다 이렇게 된거 아니야. 우리 소윤이는 아주 반장을 잘할 것 같아. 내가 볼때 그냥 내가 하는 소리가 아니고 이 네. 소윤이한테 보니까 네가 긍휼이 있다. 응? 긍휼이 참 많다 이 안에. 응. 그래서 이렇게 뒤에 처진 애들까지도 이렇게 위로를 해줄 수 있는 그 마음이 있는 아이야. 내가 보니까 네가 다른 보통 리더들이 이렇게 잘 나가고 잘하는 애들, 요런 애들만 하는 건 리더가 아니고, 진짜 리더는 뒤에 치어지고 숨겨져 있고, 아무도 알아보지 않고, 누구도 돌아보지 않는 애들까지도 손을 뻗쳐서 이렇게 앞으로 나오게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게 리더십이 있는 건데, 너한테는 그런 리더십이 있어. 그래서 간사님들이 또잘 보고 얘기한 것 같아. 또 그냥 얘기한 게 내가 아니라. 하나 지금 보이는 게 뭐냐면 그왜 나무 위에서 원숭이들이 보이는데 너가 이렇게 애들을 막 이렇게 끄집어 올려가지고 나무 위로 막 올라가서 같이 놀고 막 이런 모습이 보인다. 그러니까 너는 너무 진지한 것만 안 하고 좀 놀아라. 우리 재밌게 놀아보자. ABM은 노는 문화야, 재밌게 해도 될 거야. 네. 요즘 애들 노는 거 좋아하지 않냐? 그래서 진지하고 심각하게 하지 마. 같이 놀자. 그래서 못 노는 애들까지 끌어내서 놀게 하는 거. 기쁨을 주고, 희락을 풀어주고. 그렇게 하면 아주 인기가 짱인 그냥 반장이 될 것이다, 네가. 그래서 그걸 통해서 네. 검도 해라. 아니, 우리 김소연 원장에게 이 반장의 리더십의 기름 부음을 더 많이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반장의 역할을 통해서 전도가 많이 일어날지어다. In Jesus 아멘. name. Amen. 자, 우리 모세 한번 해보자. 들어보자. 중2 장모세입니다. 모세야. 저는 용인중천에 살고 모세 있지만 너무 수원에 예쁘네. 너 있는 또 교회 무슨 학교를 빈장에 다니기 위해 나타났구나. 아니야, 애수도 동생만 봤는데. 응? 저는 용인중천에 살고 있지만 수원에 있는 교회 학교를 다니기 위해 아침 6시부터 일어나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학교를 다녔습니다. 너무 아이고, 먼 거리를 통학하자 몸이 아프고 건강이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족과 가까이 있는 학교를 옮기도록 기도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족과 가까이 있는 학교를 옮기도록 기도하였습니다. 제가 다니는 학교는 대안학교였기 때문에 제가 다니고 싶은 일반 학교로 옮기려면 검정고시를 쳐야 했습니다. 검정고시는 7월이 되어서야 칠수 있었고, 저는 그때까지 학교를 다닐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통학하는 시간 3시간 동안 하나님께 기도를 했고, 그리고 나서는 일반 학교를 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새 학기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 시기가 딱 맞는 것을 알게 되었고, 대안학교에서 일반 학교를 옮길 경우는 저는 중2지만 중1 학교로 가야 되는데
기도하고 나서 중2 학교로 갈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1년치를 공부해야 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은 초자연적인 지혜였기 때문에 미라클 주니어 박종희 간사님과 이혜정 간사님께 기도 부탁을 드렸고 저는 일주일 동안 빡세게 공부했습니다. 원래 공부를 혼자 해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막막하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지혜를 주시고 친구들을 통해 필요한 책들을 예비하셔서 공부를 초자연적으로 두 번이나 보고 시험을 치게 되었습니다. 박종희 간사님이 전화 주셔서 기도도 해주시고 계속 중보해 주셨습니다. 엄마와 애써도 미라클 키즈 간사님들께 기도 부탁을 하여 중보를 받았습니다. 드디어 시험날 떨리는 마음으로 시험을 치러 갔는데 놀랍게도 공부한 모든 것이 나왔고 다섯 과목을 2시간 안에 시험을 쳐야 했는데 40분 안에 끝내고 나왔습니다. 우리 ABM의 간사님들 이 파워가 대단합니다. 이 기름부음이 그걸 딱 풀어놨더니 그냥 야 오케이. 그리고 원래는 5일 뒤에 결과가 나오지만 2일 후에 우수한 성적으로 2학년에 배정되었습니다. 학교 선생님들도 똘똘한 아이가 전화 본다고 기뻐하셨습니다. 원래 공부에 관심 없이 지냈는데 일주일 만에 1년치 공부를 해보니 공부에 대한 자신감도 생겼고 중보 기도의 힘이 얼마나 큰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그리고 기도해 주신 잘난 동생이 있잖아. 기름 부으면 동생이 또 얼마나 기도를 하고 선포를 했냐. 너는 아주 대박이다. 기도해 주신 간사님께 감사하고 중 1학년을 배정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우 축하해 우리 모세. 야 축제 영광 우리 기도해 준 우리 간사님들께 감사하고. 정말 이 가족에 계속 축복이 계속 터지고 있네요. 정말 진짜 이 어미가 아비가 이렇게 정말 계속 주님 앞에 십자가로 가서 정말 나갈 때 하나님께서 정말 재정을 풀어주시지 않나 관계를 풀어주지 않나 아이가 축복되고 정말 우리가 아 정말 이 나는 이 부부 가정을 보면 특별히 우리 김정현 자매님 보면 정말 이렇게 그 정말 기적이라는 기자도 모르고 정말 이 복음주에서 빡세게 그렇게 있다가 이 영이 눈이 열려가지고 여기에 막 ABM에 꽂혀서 막 이 와가지고 막 기적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진심으로 나가서 이렇게 회개하고 자신을 잘 처리하고 이러면서 이런 가정들을 내가 다 지켜보면서 하나님이 그 거기에 부어주시는 은혜들을 보면서 바로 저거다 키가 십자가다. 우리가 십자가는 싫어해 부활만 좋아하잖아요. 근데 우리 정연 우리 자매님이 정말 이렇게 십자가로 가면서 이 하나님께서 하나씩 이렇게 풀어주는 거를 보면서 아 진짜 이 패키지예요. 하나님 풀어주는 건 재정 아이들 축복 관계 다 같이 오지 하나만 오지 않아요. 왜냐면 사단이 막는 게 다 이 다 파괴하고 훔쳐가고 하는 건데 정말 우리 모세는 부모님 참 잘 만났어. 그렇게 생각 안 하니? 아, 네.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네. 너 이제 그 갚아야 돼. 부모님 그런 사랑을 네가 지금 받고 기도 받고 하잖아. 내가 볼 때는 너는 아주 하나님께서 리더로 거기서 진짜 똘똘한 아이가 온다고 그렇게 소문까지 났잖아. 근데 너 본인은 또 아닌 것도 있다고 생각이 들잖아 스스로. 근데 이게 초자연적으로 하나님께서 했다고 그런 걸 믿잖아. 그럼 너는 앞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초자연적으로 그렇게 하면 다 돼. 그러니까 모든 게 가능하다는 생각으로 네가 이렇게 하나님 믿음을 너한테 주셨잖아. 그 믿음으로 정말 아이들 특별히 처진 애들 그런 애들 뒤에 많잖니. 그런 애들한테 사랑을 주고 너는 사랑의 이 기름 부음이 있는 것 같아. 너는 아주 그 온유해 보니까 내가 보니까 온유하고 사랑이 넘치는 아주 그 부모님의 좋은 점을 아주 네가 닮았어 보니까 그걸로 정말 아이들한테 그렇게 사랑하고 할 때 요즘 부모님들 잘못 만난 애들 얼마나 많니? 지 애들이 왜 못되게 하는 줄 아니? 부모가 맨날 싸우니까 화가 있으니까 그 친구들한테 풀어내는 거거든. 그래서 특별히 화가 많은 애들한테 가서 사랑을 주고 그럴 때 네가 많은 아이들을 구고 정말 주님께 인도하는 자가 난 될 거라고 그게 보여. 주님 아니. 우리 모세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더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임재를 풀어놓습니다. 아멘. 화이팅. 자 우리 다 했나?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오늘 안 한 학생들 다 나오세요. 앞으로 거기 미라클 클럽에 있는 분들 학생들 다 나와요. 그럼 이제 우리 남편이 인도할 거예요. 저는 잠깐 화장실 좀 갔다 와야 돼요. 뭐를 인도해? 알아서 인도해요. 주님이 인도하는데.
갑자기 나한테 마이크를 넘겨가지고. 자, 우리 뭐 할까? 뭐 하고 싶어? 응? 뭐 하고 싶어? 공부 잘하는 거요. 누가 그 얘기했어 지금? 제가 아니야. 아니, 공부 잘하잖아. 아, 저 잘 못한. 공부. 그 이제 공부가 이제 미래 너희들 시대는 이제 좀 바뀌걸렁.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지금 당장은 아마 아직까지는 여러분들이 이 시험 잘 보는 사람이 이제 대학 잘 가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교육을 할 것 같은데 학교에서. 근데 저번에 들어가 보니까 미라클 키즈 주니어 클럽에 들어가 보니까 내가 너무 모르는 것 같아 아이들을. 지금 교육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지 나 배웠을 때 그 시스템만 알고 이렇게 되는데, 그 한 가지 이제 얘기할 거는 뭐냐면은 우리 때에는 문제를 잘 푸는 사람이 유능한 사람이었어. 문제를 잘 푸는 사람. 그러니까 그 시험 문제 그러면 그거 탁 해가지고 정답 맞히고 뭐 맞히고 이런 사람이 유능하고 그런 사람을 대학교에서 받아들이고 이랬는데, 너희 때는 조금 달라지는 게 뭐냐면은 문제를 잘 맞히는 사람이 유능한 게 아니고 앞으로는 점점 이제 언제 될지는 모르는데 곧 될 거야. 시대가 너무 빨라가지고 정신이 없걸러. 문제가 뭔지를 말하는 사람이 환영받아요.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가요? 문제를 잘 푸는 사람이 우리 때는 환영받았는데, 문제가 뭔지를 아는 사람, 그러니까 질문을 할 수 있는 사람. 왜 그러냐면은 앞으로는 AI가 대부분 해결을 해줘요. 그래서 여러분들보다 AI가 더 잘해. 그러니까 문제를 푸는 사람이 AI를 따라갈 수가 없어. 근데 AI가 뭐를 모르냐면 사람들이 뭐를 원하는지를 궁금한 거야. 사람들이 뭐를 아는지를 알면 얘네들이 해결해. 근데 사람들이 뭐를 아는지를 몰라.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필요하냐면 거꾸로 돼버렸어, 세상이. 세상이 앞으로는 거꾸로 될 거야. 세상이 어떻게 되냐면 질문 잘하는 사람이 필요해. 답을 잘 맞추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고 질문을 이거 뭐예요?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 그러면 AI가 사람이 저걸 원하는구나. 그럼 걔네들이 해결해 버려. 그러니까 너희들이 AI하고 경쟁을 하면은 여러분 지게 돼 있어요. 걔네들 IQ가 그 바둑 같은 경우에 얘네들이 뭐 평생 인류 역사가 한 거를 며칠 만에 다 봐버리잖아. 그런 애들하고 여러분들하고 경쟁을 하면 당연히 인간이 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필요한 건 뭐냐면 창의력이나 질문, 쉽게 얘기하면 질문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뭔가가 이렇게 필요한데 그게 너무 클 필요가 없어. 조그만 거면 돼. 아주 조그만 거. 가령 구글이 있죠. 구글이라는 그 회사가 있잖아. 구글이라는 회사가 세계적으로 그 엔진 서치가 뭐냐면 이렇게 찾는 거 있잖아. 이렇게 타입, 그 컴퓨터에서 이렇게 뚜두둑 치면은 뭐 이렇게 하는 거. 그 찾아주는 거에 지금 넘버원 회사가 됐는데, 그게 어떻게 됐냐면은 그 당시에는 어떤 회사가 엔진 서치의 넘버원이냐면 야후라는 회사가 넘버원이었어요. 야후를 당해낼 자가 없었어. 구글은 정말 신생 그 저거였어. 구글도 원래 구글을 그 등록하는 사람이 스펠링을 잘못 썼어. 구글. 그래가지고 구글이 됐는데,
그게 어떻게 넘버원 회사가 됐냐면 그 대만의 어떤 아줌마가 아이디어를 냈어. 아이고 성령이 뭐 이렇게 아이디어를 냈는데 뭘 어떤 아이디어를 냈냐면 아 이거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아이디어가 뭐냐면은 지금은 다 그렇게 되거든. 지금은 이렇게 구글에서 이렇게 뭐를 치잖아. 그러면 가령 다음 주가 그 부활이잖아. 예수님 부활 이렇게 치면은 예수님 부활은 그 밑에 이게 저게 쭈쭈쭈 딸리잖아. 예수님 부활은 언제인가? 예수님 부활은 뭐 2020년은 언제인가? 그 다음에 예수님 부활은 무슨 뜻인가? 예수님 부활은 뭐?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예수님 부활까지 치면 그 밑에 이게 뭐가 이렇게 따라락 치잖아. 그러면은 다 치지 않고 여러분들이 그냥 그거를 클릭하면 그게 딱 떠버리잖아. 그 대만의 아줌마가 뭐를 생각했냐면 아, 나 이거 다 치기 싫고 스펠링도 틀리고 그러는데 이거 칠 때 얘네들이 그거를 알려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그 아이디어가 이거 나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하니까 거기서 그 구글에서 그거를 딱 받아들여가지고 그거를 도입했어요. 야후는 그걸 못했어. 지금 뭐 야후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지만 하여튼 야후도 다 해야죠. 그 서칭 다 하잖아. 근데 구글이 그걸 처음 했어. 그러니까 별거 아니잖아. 어떤 아줌마야. 그것도 아줌마야. 아줌마가 자기가 귀찮아하는 거 이랬으면 이런 거 있었으면 좋겠다. 아주 사소한데 그 아이디어를 딱 치면서 그거가 들어감으로 해가지고 구글이 전 세계를 1등 넘버원이 돼버렸어. 이름도 모르는 회사였어. 그러니까 구글이 다른 걸 딱 치면 다른 걸 야후를 이렇게 치면은 뭐 예수님 부활은 언제인가 이걸 다 쳐야 돼. 근데 구글은 예수님 부활만 터져도 열 몇 개가 드럭 붙잖아요. 뭐 언제 어쩌죠. 그것 때문에 넘버원이 된 거야. 그래서 지금 우리 공부 잘하고 싶다고 강은이가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제 물론 공부 잘해야 돼요. 왜냐하면 약간 지금은 이 뭐지 과도기 이걸로 이렇게 전해가는 한데 근데 문제는 너희들이 진짜 뭐 30대 됐을 때는 정말 그 세상이 가버린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공부를 잘해야 된다라는 거를 기도를 어떻게 해주냐면 창의력이 좀 있게 그리고 두 가지 질문을 할 수 있는 한국 사람은 질문을 잘못해. 미국 애들은 질문 잘해. 질문 너무 잘해. 그래서 내가 보기엔 다음 세대도 미국 애들이 잡을 가능성이 많아요. 한국 사람 머리 IQ로 치면 한국이 아마 넘버원, 넘버투 적어도 넘버파이브 안에 들 거예요. 굉장히. 근데 그 IQ의 대부분이 지식을 테스트하는 거거든. 근데 앞으로는 지식을 테스트하는 게 아니고 입을 잘해야 돼. 말을 잘해야 돼. 그런 아이들이 필요해. 세상에. 그래서 내가 오늘 기도를 해줄 거는 여러분들이 맨날 우리 IQ 좋아달라고 하는데 창의력 그리고 질문을 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이 되도록 한번 기도를 해볼게. 자, 전부 머리를 대고 한번 받아보자. 하나님, 성령님, 오시옵소서. 우리 성령님 오시옵소서. 우리 이 젊은 친구들이 당신을 이어갈 우리를 이어서 주님이 언제 오실런지 모르지만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를 이어서 당신의 나라를 이 땅에 유지해야 될 그런 친구들이 아닙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 서바이벌 하려면은 앞으로 시대가 변하는데 주여 머리 좋아지는 것도 좋지만은 창의력이 특별히 필요합니다. 창의력이 생각할 수 있는 능력 특별히 아주 사소한 거지만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그런 거를 이야기해낼 수 있는 그 구글의 대만의 어떤 아줌마가 그 아이디어 하나 남으로 인해서 구글이라는 회사가 넘버원 전 세계 넘버원 회사로 발전하는 계기가 됐듯이 우리
여기에 있는 키즈 클럽과 주니어 클럽에 있는 요 모든 학생들이 주여 창의력이 생길지어다. 우리 인간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그걸 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특별히 그 가슴을 넓게 해서 우리 인간들을 서로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아, 저 사람한테는 저게 필요하겠다. 심지어 본인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아, 저런 사람들한테는 저런 것이 필요하겠다. 저런 것이 유용하겠다라는 그런 아이디어가 나서 그것들을 자꾸 축적해서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젊은이로 자라나고 태어나고 자라기 바랍니다. 주여, 그래서 우리 키즈클럽이나 주니어클럽에 있는 학생들이 리더로서, 이 세상의 리더로서 자질을 갖추고 누구에게나 도움이 되는 사람, 누구에나 환영받는 사람, 누구에게나 와달라고 부름을 받는 그런 자로 태어날지어다. 그런 자로 변할지어다. 그런 자로 될지어다. 주님, 이들을 축복합니다. 브레인이 단순히 IQ가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창의력이,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지만 모두에게 필요한 것, 전부 불편해하지만은 이걸 고칠 수 있다는, 고쳐야 되겠다는 생각을 못하는 것, 그런 거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아이들로 될 줄을 선포합니다. 아멘. 네. 자, 우리 남편이 지금 여러분들의 브레인이 좋아지라고 기도를 했는데, 여러분 브레인 좋아진다고 이제 선포를 하는 것도 무지 파워풀한데, 여러분들이 공명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공명을 해야 되냐, 여러분이 받는 사람, 받는 여러분들이 공명을 해야 이게 이제 가능한 건데, 여러분 이 공명의 키가 어디 있는 줄 알아요? 여러분 공명, 학생들이 공명이 뭔지 아는가 몰라, 우리 간사님들이 얘기해줘서 알 텐데, 잠언 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나와 있어. 여러분이 지혜롭고 싶죠? 그러면 왜 유태인들이 그렇게 똑똑한 줄 알아요? 어렸을 때부터 이 성경을 가르쳐, 뱃속부터 어미가 성경을 읽어요. 어? 태어나서부터 성경을 읽어주고, 글도 모르는데. 그리고 글을 알기 시작하면부터 성경을 읽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거는 또 결국은 부모님을 경외. 왜? 부모님, 보이는 권위자인 부모님도 경외하지 못하는데, 아니,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거든. 네. 부모님을 우습게 알고, 부모님이 말씀하는데, 무시하고. 이런데 여호와를 경외한다. 그리고 똑똑해지길 바란다. 그건 불가능이야. 말씀에서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 여호와를 경외할 때 여러분이 지혜로워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지혜로워지고 싶죠? ABM에서 막 우리 남편이 기도해서 선포해. 근데 여러분이 이거를 공명을 해야 되거든. 아무리 간사님들이 선포하고 ABM에서 선포한다도 여러분이 이걸 믿음으로 받는데, 믿음으로만 받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안에 경외함이, 하나님의 경외함이 없는데 찔림이 있단 말이에요, 양심에서. 그럼 공명이 안 돼. 그럼 안 일어나, 그 일은. 그러니까 우리 모세한테도 그게 일어난 게, 부모님을 경외하잖아, 모세야, 너가. 그치? 그리고 그러니까 간사님들의 이런 선포를 했을 때 믿음으로 받아. 이래서 이제 이런 슈퍼내추럴 초자연적인 지혜가 막 나왔고, 이게 일어난 거거든.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지혜의 근본이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우리가 막 공부만 쫙 갖고 명철한, 아니, 나는 서울대 나온 사람도, 별 볼일 없는 사람도 많았고, 뭐 하버대 나왔는데도 별 볼일 없는 사람 많이 봤어. 많이는 안 봤지만 몇 명 봤어. 그러니까 그렇게 좋은 데를 나와서 공부를 잘한다고 해서 뭐가 잘 되느냐, 늘 그렇지 않다는 거지. 학교를 좋은 데 안 나왔어도 하나님이 명철을 줄 때 정말 남이 생각할 수 없는 거, 우리 아까 남편이 얘기했듯이 생각할 수 없는 이 창조적인 이 마인드가 나와서 대박을 터뜨리고 이런 건데, 자, 그러려면은 여호와를 경외해야 된다 이거지. 여호와를 경외하고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러분 명철해지고 싶죠? 그러면 여호와를 아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
하나님이 누군지 알으려면 말씀을 보지 않는 상태에서는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지금부터 말씀을 사랑하는 거. 어? 근데 말씀을 또 지식으로 알아도 여러분이 정말 지겹잖아. 이 말씀에서 성령님의 이 의지에 갖고 말씀이 이게 나한테 무슨 말씀을 하나라는 마음으로 이게 내 스토리다라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볼 때 그 너무 말씀이 꿀맛 같고 재밌어. 야, 우리 학생들 중에서 말씀이 요즘 너무 재밌다. 다른 뭐 게임 뭐 이런 거 비교할 수가 없다. 말씀이 너무 이 소윤이 봐봐. 그러니까 네가 리더 된 거야 이번에 반장으로. 왜? 아니 간사님들이 이렇게 선포해 줬다고 해서 꼭 되는 건 아니야. 선포 뭐 간사님들이 좋은 거 뭐 했는데도 안 되는 사람, 학생들도 분명히 있어. 어? 왜? 이거를 공명을 했다는 거거든. 공명을 했다는 건 뭐야? 내 것으로 만드는데 내 안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고 그러면 이게 말을 머리는 공명을 하고 싶어도 안 된다는 얘기지 이 안에서. 그래서 키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어?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이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알게 되면 내가 누군지를 또 알게 되거든. 내가 누군지를 알려면 공부한다고 알아지는 게 아니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근본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내 근원인 하나님을 내가 알 때 나를 알게 되는 거야. 너네도 누군지 모르겠지? 그리고 내가 뭐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지? 어, 우리 간사님들이 그러더만 학생들이 뭐를 해야 될지 모른다고 우리 남편이 주니어 클럽에서 그렇게 얘기했다고 뭐를 해야 될지. 여러분이 누군지를 알면 뭐를 해야 될지 알아. 그냥 알아줘. 명철이 왔기 때문에. 그건 아직까지 하나님을 충분히 몰라서 그런 거야. 그러면 하나님을 알으려면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얘기지. 공부하는 게 아니라 하루에 하나라도 뭔가 이렇게 느낌이 오는 게 있단 말이지. 이게 하이라이트가 그걸 하루 종일 붙들고 묵상하는 거지. 씹고 곱씹고 소가 왜 그냥 삼키지 않잖아. 소물을 계속 씹어. 우리 엄마가 우리 옛날에 어렸을 때 우리 소를 키워봐서 아는데 하루 종일 씹더만 얘네들은. 난 하나님이 우리 보고 말씀 그렇게 씹어먹으라는 게 어떤 그림인지 보여주려고 소가 그렇게 먹게. 모든 우주만불은 어?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해서 있는 거거든. 결혼도 그렇고. 어? 그래서 지금 우리 그 동성애가 그냥 당연한 것처럼 막 이렇게 풀어지고 있는데 이게 내가 그것을 갖다가 그 하는 분들을 내가 무시하거나 그분들 미워한다거나 저주받았다라나 이런 의미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관념을 이 관념을 누가 갖다 줬나 이거야. 분명히 성경에는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는데 중성을 지금 누가 창조했지? 중성을 창조한 적이 없거든 하나님은. 근데 대적이 이 중성을 창조해서 예수 그리스도 신랑인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인 이 교회를 여자인 이 교회를 헷갈리게 예? 하나님이 이 우주를 만든 거는 예수님이 중심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라는 말씀이 있거든. 근데 통일이 어떻게 되냐? 우리 교회의 몸이 우리가 교회가 우리잖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건축 매일매일 에브리데이 예수님의 자료로 자료가 예수님의 자료 예수님으로 건축하는데 자료가 예수님이겠지. 줘봐. 집을 지면 미국은 나무로 집을 져. 나무가 많으니까. 한국은 콘크리트로 짓잖아. 그러면 콘크리트 집은 자료가 뭐야? 콘크리트지. 그러면 이 나무로 진 집 미국 집은 뭐가 자료야? 나무야. 자 그럼 우리가 예수의 성전이잖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집이라며 우리가 성경이 얘기하잖아.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니까 예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니까 이 재료가 뭐야? 예수님으로 이 자료를 자료가 재료가 예수님이 돼야 되는데 내 의견과 내 생각과 내 감정이 이게 이 재료가 되니까 이게 집이 안 져지는 거거든. 여러분 학생들 여러분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하지만 거기서 이 모든 이런 이 오는 정보들이 세상의 정보들이 다 사실은 진화론에 입각한 정보로 지은 집이기 때문에 사실 이 기초부터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씀을 보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절대 성전이 될 가능성이 없어요. 여러분들 성전 되고 싶잖아. 예수님이 사는 곳이 되고 싶잖아. 그게 여러분을 만드신 이유야.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살고 싶어서. 근데 여러분들이 세상 거는 이만큼 채우는데 하루 종일 채우고 왔는데 말씀은 있다. 그러면 여러분 세상으로 가기가 너무 쉬워. 그래서 미라클 클럽 하는 것도 여러분의 패러다임을 이 킹덤 의식으로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미라클 클럽을 하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이 오게 해달라는 난 이런 임파테이션을 열어봤는데 먼저 해드리고 싶어. 나는 우리 이 에미꼬가 왜 우리 에브라함이 파워풀해졌냐? 말씀이 레마로 오면서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니까. 왜? 여호와를 알게 되니까. 아까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혜의 명철이라고 했잖아. 여호와가 누군지, 예수님이 누군지를 레마를 통해서 알게 되니까. 그 근원, 내가 거기서 나왔기 때문에 나온 근원을 알게 되니까, 나온 내가 누군지 알게 되니까 파워가 생기는 거야. 여러분 파워 다 갖고 싶죠? 요즘 애들 다 파워 갖고 싶어요. 그래서 막 영화도 막 다 파워적이. 근데 여러분 하나님 파워, 진짜 파워는 하나님이고 이 사단은 흉내낸 자들인데 이 사단의 파워가 지금 성행하는 거거든. 나 가짜. 그러면 여러분들은 진짜를 진짜잖아. 그러면 가짜인데 가서 진짜가 아니, 여러분이 진짜가 안 되면 이 가짜가 없어질 방법이었어. 자, 위조 지폐가 나온다. 진짜 지폐가 없으면 위조 지폐가 계속 판칠 거야. 근데 위조 지폐가 많아지니까, 진짜 지폐가 많으니까 위조 지폐가 나왔어도 들통나고 판을 칠 수가 없는 거야. 여러분은 진짜 지폐야. 위조 지폐가 아니야. 어? 그러면 여러분이 진짜면 진짜인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진짜가 될 수가 없어. 여러분 진짜 되고 싶지? 가짜 되는 거 싫지? 자, 여러분들이 지혜로워지고 파워도 가지고 싶고 여러분이 말한 대로 선포하는 대로 일어나고 싶고 여러분들이 컨트롤하고 싶고. 그렇잖아. 여러분 컨트롤당하고 싶지 않아. 그 누구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컨트롤당하는 거 싫어. 그래서 아이들이 부모가 컨트롤하는 거 막 못 견뎌하고 튕겨져 나가는 거거든. 왜?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은 내가 다스려야지, 이게 이 DNA가 그래. 내가 다스려야지 행복해. 누가 나를 다스리는 거 싫어. 근데 내가 다스리려면 먼저 이 우주의 만물의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는데 내가 다스림을 먼저 받아야 돼. 예수님이 나의 머리로 될 때, 그럼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을 때 내가 그분의 몸의 일부가 될 수 있고 그분의 몸이 됐을 때 내가 다스리는 자가 될 수 있지. 우리는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우리 여러분들 다 내가 다스리고 싶잖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데 그 다스림을 받으려면 말씀이 예수가 이 육신이 말씀으로 된 게 예수님이잖아. 말씀을 여러분이 알아야, 말씀을 사모해야 예수가 누군지를 알고 그분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 여러분의 파워가 생기고 명철이 생기고 한다는 얘기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는 임파테이션을 여러분에게 제가 우리 남편과 지금 함께 기도할게요. 자 같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사모하는 임파테이션을 하면 여러분 말씀을 볼 때 꿀처럼, 말씀이 꿀송이처럼 오늘부터 달아질 거야. 그 간증을 나는 다음에 할 때 꼭 듣고 싶어. 내가 말씀을 이렇게 봤는데 이 말씀이 너무 부딪혀와서 이 말씀이 나를 이렇게 바꿔놨습니다 라는 간증을 나는 꼭 듣고 싶어요. 여러분들한테 모두에게, 이 미라클 클럽 들어온 모두에게 듣고 싶어요. 나는 무슨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병이 났습니다 이런 거보다도 말씀이 내가 부딪혀와서 이 말씀이 나의 인생을 이렇게 바꿔놨습니다, 나는 이런 간증을 너무나 듣고 싶은 사람, 하나님이 그걸 듣고 싶은 그 간증이 비교해 봐라. 그래서 여러분한테 꿀송이처럼 말씀이 달아지라는 임파테이션을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시아라마 카라비아나라바카 샤디레드로카라야 이카라리아라리아리라라샤 저기 쳐줘. 이야라라라라라라 말씀을 그림 안에 들어가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지금 들어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막 글자가 막 보입니까? 먼저 성경이 보일 거예요. 성경 말씀이 딱 보여. 자, 그러면 내가 양자학에서 보면 우리가 에너지라 그러죠? 에너지. 그러면 그 말씀에 이 성경 안으로 들어갑니다. 같이. 자, 우리 본인을 에너지로 만들어요. 조그만 미립자로. 조그만 미립자로 만들어. 아주 조그만 미립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양자학으로 볼 때 내가 미립자이면서 에너지라는 거. 그거 우리 간사님들이 언제 한번 가르쳐줬으면 좋겠는데 뭐 안 되면 우리 남편이 이제 뭐 어차피 가르칠 거지만 간사님들이 아는 대로 좀 풀어주면 좋을 것 같거든요. 자, 이제 미립자가 됐어. 여러분이 이제 크지 않아. 아주 작아. 성경보다 훨씬 작아. 자, 성경 안으로 그 미립자가 돼서 내가 이제 안으로 우리 쑥 빨려 들어갑니다. 자, 제가 이렇게 기도할 때 이 소리를 낼 때 여러분들이 이제 이 말씀 안으로 빨려 들어가는 거야. 아...
분들한테 보여지는 게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잠언이 막 보이고, 어떤 사람은 사도행전이 보이고, 어떤 뚝뚝 떠오르는 거기에 쏙 집어넣어. 그리고 그 집어넣은 몸에 거기에 확 들어가서 그 말씀과 하나 되는 상상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해요. 그리고 나서 오늘부터 고편, 시편이 보였다 그럼 시편을 읽게. 누가복음이 보였다 그럼 누가복음이 보여. 여러분 지금 주님이 말씀 하나를 지금 여러분들한테 줄 거예요. 그 말씀 안으로 누가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 마가복음, 시편, 잠언, 어? 뭐 창세기 거기에 딱딱 하나님이 지금 보여주는 대로 그 안으로 들어가요. 여러분이 믿음자예요. 그 말씀 안으로 그 챕터로 들어가 지금. 들어가서 거기 가서 마구 삼켜요. 그 말씀을 마구 삼켜요. 삼키면 하나 되는 거야 지금. 그 잠언과 하나 되고 창세기와 하나 되고 그 다음에 뭐 시편과 하나 되고 이런 것을 지금 믿음에 상상하는 거예요. 우리 예언적인 행위를 한다 그러죠. 예, 이사야가 왔을 때 옷을 다 벗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서 이 벌거벗은 이스라엘의 수치를 드러냈어요. 하나님이 당신 여러분들을 볼 때 이렇게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예수님을 하나님이 없다. 수치스럽다. 주님께 돌아와라. 그래서 옷을 다 벗고 다니는 예언적인 행위를 했어요. 지금 예언적인 행위를 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지금 나는 이렇게 먹고 싶습니다. 난 말씀 안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말씀이 이해되고 싶습니다. 말씀 하나 되고 싶습니다.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들어가서 지금 그 잠언이면 잠언이 보여지는 대로 하나님 보여주는 대로 그게 꿀송이라고 생각하고 막 집어삼켜요. 마셔. 지금 마셔요. 예언적인 행위를 해. 어른들도 믿음으로 하세요. 지금 불이 엄청 가. 꿀송이처럼 꿀이 너무 달잖아. 맛있죠? 꿀이 싫으면 내가 좋아하는 어떤 거를 좋아 상상하면서 막 쪽쪽 빨아. 그리고 막 안으로 들어가 하나가 돼. 그 말씀 시편과 하나 되고 막 잠언과 하나 되고 내가 지금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단어 그 챕터 안으로 막 꿀송이라고 생각하고 막 마셔. 막 마시고 빨고 막 해 지금. 믿음의 행위를 해 여러분들이. 말씀이 달콤한 말씀이 지금 내 존재 안으로 들어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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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학생들 손 들어가요. 이게 미라클 클럽 학생들 다 손 들어. 그리고 간증 안 한 학생 어떤 게 보였습니다라고 얘기해봐. 어떤 챕터가, 챕터라기보다 어떤 잠언이 보였다, 뭐가 보였다 한번 얘기해봐. 혹시 이왕이면 간증 안 했던 학생이 한번 해봐봐. 여기 학생들 다 나오라 그랬지? 학생들 손 들고 다 나와. 오늘 학생들 위주로 기도해 줄 거니까. 미라클 클럽 하는 키들도 다 나와 있고. 컴퓨터로 손들라. 컴퓨터로 손들어. 그러면 앞으로 쭉 나와요. 그러면 앞으로 쭉 나오게 돼. 그리고 미라클 클럽 학생 아닌 사람들도 우리 여기 후보자 학생들. 후보자 학생인데 아직 클럽에 안 들어온 아이들도 다 나와. 손 들고 다 나와. 그러면 앞으로 지금 손 들면 다 앞으로 지금 될 거야. 자, 그 중에서 지금 오늘 간증 안 한 학생부터 다 하진 않을 거니까 학생이 지금 뭐가 보였다고 얘기해 봐. 그냥 이거 열고 딱 나오면 돼. 장서희가 저희 저희 서희가 해봐. 저는 창세기 5장이랑 3장이 보였는데 3장 21절이랑 5장 14절이 보였어요. 그래서 확인했어. 5장 14절은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다라는 말씀이 있고요. 그 다음에 3장 21절은요 너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오케이. 그러면 그가 계속 뭘 왜 이걸 주셨는지 말씀을 계속 먹어서 다음 달 한 달 뒤에 이게 인생을 어떻게 바꿨는지 간증해. 근데 나는 이게 절 딱딱 하는 것보다 창세기 아니면 시편 이런 식으로 보이면 거기에 들어가서 시편을 1장부터 읽는 거인가.
이런 식으로 나는 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딱 이렇게 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한 달 동안 정말 이렇게 그 주신 말씀을 거기 창세기면 창세기 그 중에서 이렇게 먹어봤으면 계속 조금씩이라 하루에 한 절이라 그 주신 그 챕터라기보다 그 창세기면 창세기 시편 어쨌든 장소에는 그렇게 했으니까 그 부분을 하나님 주셨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고 그리고 가은이도 봤나? 뭐? 저는 제가 엄마와 제가 눈 감고 이러고 있었는데 엄마가 자꾸 자는 줄 알고 계속 깨워가지고 제가 잠깨 못 봤거든요. 왜 그래 도대체 내버려 둬요죠. 나를 신뢰하시라고요. 가은이는 장계 아니고 묵상 안에 깊이 들어간 건데 말이야 진짜. 잠언을 보긴 봤는데 엄마가 자꾸 깨워서 잠언만 봤어요. 그리고 제가 사실 그 방금 전에 그 손 처음에 손댄 거 있잖아요. 그래서 말을 하려고 했는데 엄마가 자꾸 손 들면은 뭔가 안 될 것 같다고 그래서 못 들었는데 지금 잠깐만 얘기해도 될까요? 얘기해! 아유 엄마 왜 그래 엄마 이게 아무래도 양보를 하는 의미에서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간사님이다 보니까 다른 학생들한테 기회를 주려고 원래 우리 소령 간사님이 원래 배려심이 너무 지나치게 어떤 때 많을 때가 있거든. 그래 가은아 해봐. 제가 그 4학년이랑 5학년 때 딱히 친구랑 한두 명 정도만 다녔었는데 6학년 올라와서 친구 많이 사귀고 싶어서 다른 분들 기도 부탁드리고 엄마한테도 부탁드린 다음에 좋은 선생님, 좋은 반 친구들 그리고 좋은 친구들 사귀게 해달라고 했는데 반에서 지금은 6명이랑 같이 놀기도 하고 같이 다니고 있고 그리고 제가 반장 선거도 나왔고 그때 애들이 저를 뽑아준다 해서 믿고 그거 공약하고 발표를 했는데 제가 딱 회장이 됐어요. 학급에서. 회장이 됐어? 네. 우와, 이야, 박수! 우리 가은이가 요즘 간사로 섬기고 막 기름분 막 얘는요 정말 특이한 게 우리 일기 학생이거든요 소령 간사님은 세상에 아니 무슨 어린애가 엄마 이거 미라클 클로스 수업하는데 왜 거기 와 있냐고 어린애들 무슨 관심 있어 이런 거에 쟤는요 DNA가 아주 그냥 그런 애야. 나는 그렇고 가은이한테 아주 감명을 받은 지가 오래됐는데 이 아이가 정말 자라면서 키도 진짜 하나님 키워주는 거 여러분 다 알잖아요. 간증 들어서 거기서 지혜가 생기고 또 기도하면 뭐 낫고 막 진짜 완전히 초자연적인 아이로 제가 지금 자라고 있는데 거기다가 또 이렇게 리더십까지 생겨서 또 뽑히고 이 회장으로 아우 나는 가은아 네가 참 자랑스럽다. 이 열매가 있는 거거든. 그리고 사랑하고 이 정말 미라클을 사랑한다는 게 미라클을 사랑해 하나님을 사랑한 거잖아.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이런 미라클이 온 거고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정말 이런 열매가 있을 때 너무 네가 자랑스럽고 정말 주께 감사하고 이쁘다. 정말 우리 가은이를 주님 더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더 기름봉 이 회장의 역할을 제대로 다 잘해갖고 이를 통해서 전도가 일어날지어다. 아멘. 자 여러분 지금 오늘 내가 다 들을 수는 없고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이 저한테 감동을 주셔서 이걸 한 거잖아. 오늘 그 보여준 게 누가복음 이거를 진짜 꿀을 먹었잖아 지금. 한번 해봐요. 거기서 부딪히는 걸로 여러분의 어떤 삶이 바뀐 것에 대해서 꼭 다음번에는 여러분 짧게라도 여러분 미라클 클럽 하는 학생들 다 간증해줬으면 좋겠어. 그렇게 할 것을 내가 선포하노라. 그렇게 될 것이다. 바뀔 것을 선포하노라. 자 그럼 우리가 시간이 30분밖에 안 남았으니까 우리 기도를 하는데 우리 내가 지금 안에 오는 게 니네들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자꾸 정크가 먹고 싶어지지. 스트레스를 받잖아. 그 정크가 먹어지면 자꾸 몸에 안 좋은 게 먹어지니까 이게 자꾸 피곤해. 그런 거 자꾸 먹으면 야채나 과일이나 이런 신선한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이게 몸에 나쁜 것들이 자꾸 먹게 되면 자꾸 피곤해지거든. 그건 공부도 더 하기가 싫어지고 그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성전이잖아. 성전이면 좋은 거를 내가 먹어서 나의 성전이 내 몸을 잘 가꾸는 거. 이것도 주를 사랑하는 거거든. 근데 내가 성전인데 쓰레기가 아니잖아. 근데 쓰레기를 나한테 집어넣는다. 그러면은 그거는 정상적인 게 아니야. 그거는 대적이 하는 거지
성령님이 하시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나는 너희들한테 있는 공부로 오는 친구들로부터 오는 스트레스를 해소 제거하고 거기에다가 음식이 좋은 게 딴 게라는 기도를 하고 싶어. 그거를 할 테니까 기도 받아. 그러면서 이 동시에 너희들한테 있는 독성을 빼주는 초자연적으로 너희들한테 와 있는 독성을 빼준다는 건 결국은 지방이 태워지는 거야. 이미 쓸데없는 필요없는 지방이 태워지고 피부가 뽀얘지는 거. 나는 요거를 지금 집중적으로 기도할 거예요. 왜냐면 스트레스 받으면 피부가 지저분해져. 야, 어드름도 안 놔도 되는데 어드름이 나고. 자, 우리 남편하고 같이 기도하는 거. 사랑하는 주님, 우리 이 아이들, 지금 이 클럽에 들어와 있는 아이들 뿐만 아니라 클럽에 들어있지 않은 아이들까지도 지금 믿음 안에서 제가 손을 얹고 직접 영 안에 달려가서 정말 주님은 동시에 여러 아이들의 손을 얹을 수 있습니다. 영 안에서. 내가 영 안에서 좀 다 손을 얹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이게 믿음으로 받는 사람들은 머리가 뭐가 이렇게 무겁게 손을 얹었다는 게 느껴지는 아이들도 있을 거야. 응. 자, 손을 얹고 지금 스트레스를 빼냅니다. 자, 내가 이제 조그만 이런 갈고리를 머리 정수리를 열고 들어가서 스트레스가 있는 곳을 곳곳으로 돌아다니면서 이게 이런 로버트 컴퓨터 같은 조그만 것인데 이게 하늘에서 천사가 갖다 준 로버트 칩을 여러분 정수리를 열고 들어가서 속속들이 돌아다니면서 그 프리퀀시 스트레스 프리퀀시를 지금 다 청소하고 뺄 거예요. 뭐 어른들은 알아서 믿음으로 받으시던가. 지금은 이제 학생 위주로 하지만 자, 머리 엽니다. 정수리 열려. 자, 뚜껑이 열렸습니다. 지금 난 뚜껑을 열으니까 이 머리가 진하게 이상해지네요. 이게 이제 여러분 믿음으로 할 때 우리가 실제로 영원에서 일어나는 거 알죠? 자, 이 컴퓨터 칩 같은 건데 거기에 빗자루 같은 게 달려 있어요. 컴퓨터 칩에. 그래서 그걸 지금 쑥 집어넣습니다. 머리에 자, 이제 집어넣고 그 안에 이제 이 뇌의 회로를 돌아다니면서 거기에 그 스트레스 프리퀀시가 있는 데를 지금 축축축축축축 지나가요. 그 빗자루가 달린 걸 지나갈 때 빗자루처럼 축축축축 치면 거기에 이 빗자루에 불이 있어요. 성령의 불. 그래서 흡수가 돼. 그 스트레스의 그 프리퀀시가 있거든. 그 에너지를 막 흡수시켜 지금 빗자루가. 거기 불이 있기 때문에 축축축축축축축축축 회로마다 다 돌아다니면서 지금 뇌의 회로를 지금 청소하고 다니는 스트레스에 피곤함. 쉽게 피곤해져. 이 스트레스의 이 프리퀀시를 축축축축축 다 청소해서 없앱니다. 쭉쭉쭉쭉쭉. 머리가 지금 시원해지네? 지금 머리 시원해지는 애들 손 들어봐. 난 지금 머리가 시원해지네. 지금 청소되고 있어요, 사실은. 실제로 영 안에서. 아, 쭉쭉쭉쭉쭉쭉쭉쭉. 어휴, 많이 손 드네? 공명 잘하네. 역시 아이들에서 공명을 기가 막히게 하네. 거의 다 하네. 지금 보니까 다 손 들고. 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 머리가 시원해지잖아, 지금. 갈고리 엄청 쓰레기 붙어 나온다 진짜. 이 스트레스 받은 거, 애들한테 받은 거, 선생님으로부터 받은 거, 공부하면서 받은 거, 지금 청소하는데 머리가 시원해지네. 스트레스가 다 없어지네. 대박 났다. 이제 내일 아침에 이렇게 늦게 자도 하나도 안 피곤할 것이다 너희들. 이게 피곤하게 하는 건데, 이거 지금 다 청소했어. 자, 이제 몸 안으로 들어갈 거야 이 칩을. 그래서 넣어서 이 몸에 이 쓰레기를 먹고 싶은 거, 이 몸에 안 좋은 것들이 자꾸 달고 맛있고 요런 것들을 이제 그 프리퀀시가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 같은 에너지가 같은 에너지끼리 끌어당긴다고. 안 좋은 음식을 먹는 애들은 늘 안 좋은 음식을 먹게 돼. 왜? 그게 더 땡겨. 이미 벌써 프리퀀시가 그 나쁜 음식의 프리퀀시가 있기 때문에 나쁜 음식만 땡겨. 근데 우리 성교사님도 그랬어. 성교사님도 옛날에 빵순이었어. 이름이 빵만 좋아하고 단 거를 얼마나 먹었는지 어렸을 때 이가 아홉 개가 다 나가가지고 다 일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가 다 해놓은 게 하나님 금으로 바꿔주셨지만 어쨌든 이게 이 정말 그게 단 거. 오죽하면 우리 엄마인데 엄마 저기 밥에다 설탕 좀 넣어달라고 그렇게 단 거를 입에 달고 살았어. 그러니까 몸이 어땠겠어. 그래서 성상이 몸이 그렇게 안 좋았던 것 같아. 소다 달고 살았어. 소화가 늘 안 되니까 어린 나이에 그 맨날 사이다 먹었으니 이빨 다 나가고 속 다 버리고 사이다가 그 순간에는 소화가 잘 되지만 탄산음료가 우리 몸을 되게 나쁘게 하거든. 그러니까 이 몸에 안 좋다고 소문난 것 때문에 내가 다 어렸을 때부터 먹고 살았던 거야. 근데 자 봐봐.
성기사는 암 걸렸었잖아. 그 암 걸리고 나는데 암 걸렸을 때 병원에서 뭘 했냐? 책을 봤다고. 내가 왜 암에 걸렸나? 이걸 알고 싶었어. 두 번째가 두 개가 딱 내가 알아낸 게 하나는 스트레스. 성기사는 그때 사업했잖아. 사업하면서 스트레스 많이 받았단 말이야. 돈은 많이 벌었지만. 응? 그래서 그때 스트레스. 두 번째는 내가 먹는 게 다 안 좋은 거더라고. 내가 거기 책에 나와 있는 게 다 반대로 먹고 있었더만. 그러니까 암이 걸릴 수 있는 이유가 충분했더만.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걸 회개하고 암이 주님이 고쳐주자마자 내가 고친 게 음식을 바꿨어. 아, 처음엔 진짜 힘들었지. 몸에 안 좋은 거 먹었던 사람이 갑자기 야채 이런 거, 채소, 과일 이런 거 좋은 거 몸에 먹으려니 이 속에서 올라오지. 왜? 이게 반 프리퀀시가 이미 나는 안 좋은 걸 먹었던 프리퀀시가 있기 때문에 좋은 게 들어오면 이게 막 부딪힘이 있기 때문에 올라온다고. 이게 막 거부가 일어나. 근데도 불구하고 내가 성교사님 암에 한번 걸렸으니까 암에 다시 걸리고 싶지 않잖아. 너무 고생했기 때문에. 그래서 반대로 먹었단 말이야. 응? 근데 처음에는 힘들었는데 한 달을 그렇게 하니까 이 프리퀀시가 바뀌는 거야. 몸에 좋은 것들이 이 좋은 것들의 프리퀀시로 바뀌니까 그 비슷한 에너지끼리 끌어당긴다고 몸에 좋은 것들만 땡겨. 그래서 지금은 우리는 그냥 항상 냉장고에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이거 정말 비디오를 찍어서 보여줄 수 있어. 냉장고에 열면 전 파란 거밖에 없어. 우리는 고기 거의 안 먹어. 생선 조금 가끔 가다 연어 사다 먹는 게 다고 계란은 먹어. 주로 다 야채식이야. 근데 그것도 별로 먹지도 않아. 1000칼로리 이하로 먹어. 근데 성기사님 이렇게 건강하잖아. 이렇게 피부 좋고 난 피부가 점점 더 좋아지는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동의해요 안 해요? 나 피부가 진짜 더 좋아지는 것 같아. 동의하죠? 그리고 진짜 더 몸이 가볍고 나는 진짜 너무 몸이 가벼워가지고 늘 피곤이라는 단어가 없었어. 성교사님은 지금 55세야. 근데 젊었을 때부터 맨날 입에 달고 살았어. 피곤. 난 왜 이렇게 피곤해? 아 피곤해. 아 피곤? 아 나 왜 이렇게 피곤해 죽겠어. 피곤해. 그리고 맨날 낮잠을 자도 피곤해. 피곤해 입에 쩔어서 살았어. 지금은 나 왜 이렇게 힘이 나? 난 힘이 너 힘이 뻗쳐서 나 이걸 어떻게 써야 돼? 난 이거 줄을 위해서 써야 돼. 그래서 밤에 잠도 안 자고 기도하고 이 에너지를 기도하는 데 쓰고 말씀 묵상하는 데 쓰고 전도하는 데 쓰고 여러분 가르치는 데 쓰고 이렇게 쓰고 산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리고 운동을 해. 운동을 한번 하기는 힘들어 처음에. 근데 이제는 안 하면 몸이 쑤셔서 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게 될 때까지는 좀 바꿔야 돼. 생활 습관을. 한 달은 죽었다 생각하고 안 하던 운동도 하고. 시간이 없으면 계단을 일부러 올라가. 엘리베이터 쓰지 말고 계단 올라가. 그렇게 하고 먹는 거 몸에 안 좋은 거 집어넣지 말고 내가 성전이다. 예수님이 거하는 성전이기 때문에 나는 이 몸이 없으면 여러분도 없는 영이 없는 거예요. 영이 이 몸에 담겨진 거잖아. 그래서 귀신들이 그렇게 몸을 좋아해서 몸에 들어가려고 하는 거거든. 귀신들은 영이잖아. 그래서 천사들도 우리 몸이 있는 우리를 그렇게 부러워한대. 이 몸은 너무나 귀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몸을 잘 갖고 와야 돼. 이 좋은 걸 먹고 운동하게 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 좋은 이게 지금 나쁜 에너지 몸 안에 있는 에너지를 빼내면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그렇게 행하기가 쉬워지겠지 않나요? 그래서 그걸 할 거야. 자, 칩 집어넣습니다. 몸 안으로 들어가요. 칩. 자, 식도를 통해서 들어가요. 칩. 쑥 들어가네. 난 식도가 느껴져. 이게 내가 영안에서 하는 것 때문에 이게 식도가 시원해져. 지금 이게 들어가는데. 자, 들어가서 자 이제 위안에를 가서 위안에 가서 나쁜 음식을 먹고 싶게끔 만드는 그 프리퀀시가 위에 있단 말이야. 자, 위를 청소합니다. 막 무지하게 나온다. 시커먼 꾸정물들이 막 붙네, 그냥 이 빗자루에. 이 빗자루에 붙었다 그러면 얘는 이 성령의 불로 다 녹아져 버려요, 지금. 태워지고. 그리고 장 안에 들어갈게. 장에도 그 프리퀀시, 몸에 안 좋은 거 먹고 싶은 프리퀀시가 되게 많아 보니까, 장에도. 너네들 막 아이스크림 먹어. 빵! 뭐, 이런 거 좋아하지? 그런 거 이제 싫어질 거야. 이제 이거 내가 청소하고 나면. 그러면 뭐, 슈퍼내추럴이 따로 살펴기 안 해도 그냥, 뭐, 그냥 몸이 단단해지게 돼 있어. 자, 장 청소제. 소장부터 간다. 소장부터. 자, 대장으로 간다. 청소가 엄청 되네.
휘, 휘, 휘. 자, 그럼 이제 이 후리콘시 안에 청소만 하면 안 되잖아. 이제 아까는 머리에는 이제 이 스트레스 대신 기쁨, 평강, 의, 하나님의 나라는 희락과 평강과 의의 나라였지. 이제 그거 풀어놓는 후리콘시 풀어놓은 거야. 자, 머리에 갑니다. 자, 머리에는 이제 이 기쁨, 평강, 의의를 풀어놓는 이 칩을 또 집어넣는 거야. 자, 머리에다 쥐익. 기쁨, 평강, 희락, 평강, 의의 프리퀀시 촥, 촥, 촥. 아, 이걸로 내가 예언적인 행위를 할게. 자, 이걸로 풀어. 기쁨, 희락, 평강, 의의. 의의가 빠지면 안 돼. 의의. 우리가 의롭게 살아야 돼. 정말. 거룩하게. 기쁨, 평강, 의의. 풀어놓습니다. 그 프리퀀시를 지금 풀어놓습니다. 얘네들이 프리퀀시 이해 안 가면 우리 간사님께서 요번에 좀 열어주시고 가르치길 바라요. 체, 체. 자, 이제 이게 몸 안에 들어가서 몸 안에 몸에 안 좋은 거 먹고 싶은 프리퀀시 풀어놓습니다. 이제는 야채, 신선한 야채가 땡기고 신선한 과일이 땡기며, 이런 기름진 거보다 담백한 두부나 이런 것들이 몸 안에 땡길 것이다.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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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피자 같은 뭐, 천연 탄산음료 이런 건 안 땡길 것이다. 이제 자, 그 에너지를 우리 몸 안에 풀어놓습니다. 오, 막 몸이 시원해지네. 몸이 시원해지는 애들 손 들어봐봐. 지금 몸이 시원해지네 그냥. 아, 지금 막 풀어지고 있어. 지금 풀어지고 있어. 몸 전체 머리부터 몸까지 지금 풀어지고 있어. 야, 공명 잘한다. 오케이, 오케이. 그런 아이들은 분명히 될 거야. 공명이 되면. 풀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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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어줘. 건강, 몸에 건강한 음식들만 지금 땡기기 시작한다, 이제부터.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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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자, 지금은 이제 뭐 할 거냐면, 이미 쪄버렸어. 이미 피부도 나빠. 그것도 고쳐야 되잖아. 그거는 이제 초자연적으로 하는 거야, 지금. 이제 내가 지금 한 거는 이제 앞으로 쉽게 할 수 있게끔 풀어놔 준 거고, 이제는 이미 벌써 지방도 왔고, 이미 얼굴도 피부도 나빠진 거. 이걸 이제, 아니, 너네들 뽀얘가 꺼요. 어디 나가면? 너네 왜 이렇게 빛나? 그래서 친구들이, 너는 너무 부잣집 아이 같아. 뽀얘가지고. 난 너랑 놀고 싶어. 너는 너무 고상해. 이런 소리 들어서 친구들이 망가갖고 인기가 막 대박나고. 너네들하고 막 같이 놀고 싶어서 못 견디고. 이런 아이들을 내가 지금 만드는 이거를 지금 할 거다. 자, 뭐를 할 거냐면, 붓 어디 갔지? 붓이 있어. 우리 문은이 간사님, 문은이 자매님이 지금 보내준 이 선물인데 이걸 잘 써먹어야지. 여기다 우리 학생들한테만 써먹는 건데 내가 특별히 너희들을 위한데 이거 써먹는 거야. 이거 원래 이거 이 학생 아니면 이건 내가 특별히 안 해. 이거는 내가 유튜브에서도 안 하고 내가 줌 이게 회원한데도 안 하는 건데 니네들한테 이거 하는 거야. 니네들 너무 이쁘기 때문에 내가 클럽 열심히 하고 그러기 때문에. 자, 얼굴에다가 지금 금가루 뿌려줄게. 여기 지금 금가루가 붙어 있는 이게 지금 이 붓이거든. 그러면 피부가 뽀얘지겠지? 자, 피부가 너네들 피부 뽀얘지고 예뻐지고 싶지? 네, 그렇게 해줄게. 짜자자자자자자. 얼굴에다가 씩 금가루 쏙 묻힌다. 금가루 쏙 묻힌. 그 피부가 뽀얘지고 쬐끔해지고. 피부가 쪼끔해지고 피부가 뽀얘지고 예뻐지고. 빛나는 우리가 빛이잖아. 예수님 우리가 이 세상에 빛이라 그러지. 빛이 나서 친구들이 와갖고 너 왜 이렇게 빛나니? 이 우리의 이 별명이 빛나리가 될 거야. 빛나리. 니네들 미라클 클럽하고 여기 오는 애들 다 빛나리 빛나리. 빛이 너무 강해가지고 너 왜 이렇게 빛나니? 난 너하고 놀고 싶어. 난 너하고 있으면 왜 이렇게 기분이 좋니? 이런 소리를 듣게 될 것이다. 너 그래 뽀얘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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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순이 뽀순이 뽀얘져 예쁘게 예쁘게 화장한 것처럼 안 했는데도 뭐 니네들 화장한 거 다닐 수 없잖아. 뽀얘져 쬐끔해지고 뽀얘지고 피부가 초얘지고 여드름도 없어지고 고상한 얼굴 킹덤 얼굴 요렇게 됐음을 믿음으로 선포하노라. 짜짜짜짜짜짜짜 금가루 뿌린다 그래. 짜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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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저스네. 자, 이제 몸 안에 이제 몸 안에 이미 이제 이 쌓인 지방 같은 거, 그걸 근육으로 우리 바꿔보자. 응. 근육으로 바꾼다.
자, 이 금가루가 이렇게 할 때 금가루가 이제 우리 이 지방으로 들어간다고 상상을 해. 그럼 이 금가루가 들어갈 때마다 이 금가루의 프리퀀시가 뭐냐? 이 지방을 근육으로 바꾸는 프리퀀시가 이걸 통해서 또 그 프리퀀시에 에너지가 들어간다고 생각해. 하늘의 프리퀀시. 이 성분을 바꾸는 프리퀀시야. 이건 초자연적인 프리퀀시. 그래서 지방이 근육으로 바뀌는 프리퀀시. 내가 이렇게 축축 할 때, 예, 그 프리퀀시 에너지가 여러분의 배나 이런 데 이렇게 쓱 그 에너지가 들어가서 그 지방이 근육으로 바뀌는 상상을 하면서 지금 받아봐, 기도로. 그럼 실제로 지금 근육으로 될 거야. 쭉. 여러분, 수면에다 이렇게 착착 할 때 여러분의 배 속에 푹 뿌려지는 거를 상상하면서 봐요. 지방은 근육으로. 지방은 이미 나쁜 독소들은 다 근육의 프리퀀시로 바뀌어. 에너지가 밀입자여. 저기 물질이요. 물질이 에너지의 원리에, 야, 이 과학의 원리에 따라서 지금 이 근육의 에너지를 인파합니다. 그럴 때 지방의 에너지가 근육의 에너지로 바뀌었을 때 그 근육으로 물질도 바뀔 것을 우리가 여러 번의 초자연적인 어떤 사역을 통해서 이미 경험하고 봐왔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공명하는 자마다 지금 지방은 근육으로, 독소는 근육으로 바뀔 쩌다. 지금 배가 막 당기는데 우리 애들 손 들어봐요. 지금 막 당긴다. 이게 좀 이쪽으로. 이제 막 당긴다 하는 애들 손 들어봐. 바뀐다. 가은이도 벌써 지금 지방이 근육으로 바뀌는 것 같고. 또 누구? 손 들어봐. 오케이. 손이도. 또. 자, 근육, 지방이 근육으로. 지금 너네들 남자 애들은 막 여기 있게 되고 싶지? 진짜. 팔, 한쪽 들어봐. 오른, 아니, 왼쪽. 주로 왼쪽이 약해. 그 왼쪽에다 근육 만들어줄게. 이거 너무 쉬워. 진짜 비교해보면 사진 찍어 나중에. 보통은 왼쪽이 약해. 그러니까 오른잡이 애들은 왼쪽. 왼쪽 잡이 애들은 오른쪽. 안 돼. 안 좋은 쪽을 해야지. 안 좋은 쪽을 하면 똑같아지거나 아니면 믿음이 더 있는 애들은 더 되거나 이걸 내가 봤어. 어른들한테도 했는데 애들 잘 되지. 자, 이 남자애들은 또 이러고 싶잖아. 이게 다 있거든. 그래서 제가 우리 사역자들, 우리 인도 갖고 나 우리 목사님들도 해줬는데, 청년 목사님들 진짜 이쪽이 진짜 확 나와가지고 완전히 웃고 난리가 나고 아직 이런 진짜 이렇게 재밌는 기적이 아닐 수가 없었어. 이 필리핀에서도 그랬고. 자, 그러면 오른잡이면 왼쪽 팔을 들고 왼손잡이면 오른쪽, 안 좋은 쪽을 내가 근육을 지금 만든다. 자, 이제 거기가 뿔뚝뿔뚝 나올 거야. 그래서 사진 찍어서 카페에다 올리길 바란다. 뭐 여자애들도 하고 싶으면 해. 근육을 만들자. 우리, 자, 약한 쪽, 주로 약한 쪽으로. 그러면 똑같아지거나, 아니면 더, 믿음이 있으면 더 생기거나, 그래. 자, 근육으로, 팔뚝 근육, 단단해져, 팔뚝 근육, 단단해져. 어른들은 이거 늘어지는 거 싫은 분들 믿음으로 받으세요. 그럼 그 늘어진 거 없어집니다, 여러분. 예. 그 늘어진 거 없어진 거 제가 여기 사진도 올리고, 그 비디오도 올린 적 있죠? 그 자매 이렇게 됐는데, 그 자리에서 그냥 딱 떴잖아, 그 자리에서. 이분은 위에서 기도하는데, 뒤에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이게 올라가서 나 놀라갖고 비디오 찍은 거. 그거 여러분 있잖아, 그 유명하잖아, 그 비디오 있죠? 그냥 그 자리에서 즉각 올라가 버렸어. 너무 쉬운 기적이야, 이거. 오케이. 자, 팔뚝. 지금 근육으로, 초자연적인 근육으로 바뀌어. 지금 믿음 너무 좋은 애들은 지금 간증도 지금 시킬 거야. 바뀌어. 상상해. 뿔뚝 나온 걸 상상해, 남자애들. 여자애들은 단단해지고 한 걸. 저 좀 팔뚝 살 빠진 것 같아요. 누구? 저 가은이요. 가은이 뭐? 제가 좀 원래 그 약간 팔뚝에 살이 좀 있어가지고. 이게 좀 빠지고 싶다고 했는데 좀 빠진 것 같아요. 오, 그래? 그러면 너 사진 찍어서 올려라. 지금 여러분 지금 사진을 먼저 찍어놔요. 먼저 찍어놔. 그러고 나서 비교를 해야지 비교가 되는 거지. 그냥 믿음으로 그런 것 같아요 하면 안 돼. 난 증거가 있어야 믿는 사람이야. 아주 이 선교사님은 까다로운 사람이야. 물도
내가 맛봐가지고 뭐 바뀐 것 같아요. 잘 안 믿어. pH 레벨에서 바뀌어야지 내가 믿는 사람이야. 왜냐하면 믿음으로 그냥 믿음으로만 하면은 안 됐는데도 상상을 해서 됐다고 그냥 착각이 드는 경우도 그걸 간증을 하면 광신자가 돼버려 우리가. 그럼 바깥에서 우리를 조소해. 그래서 우리가 그걸 확실하게 간증을 할 때 확실하게 해야 돼. 증거를 나타내면서 하잖아. 그래야 이게 진짜지. 그자는 우리가 광신자 집단이 돼버리거든. 난 그걸 원하지는 않아. 진짜 하나님이 행하시는 걸 우리는 자신 있게 보여줄 수 있어야 이 세상에서 그걸 믿게 돼. 우리는 믿지. 근데 세상이 안 믿으니까. 세상이 믿게 하려면 정확히 제대로 해야 돼. 사진을 한번 찍어놓고 엄마가 찍어놓던지 양쪽을 지금. 그래서 지금 합니다. 자, 올라갑니다. 근육. 이게 조금이 아니라 확 다르다니까. 진짜 그 여러분 비디오 이거 봤잖아. 여기 그냥 그 자리에서 이렇게 늘어진 게 그냥 확 올라가 버렸잖아. 완전히 그거 있잖아. 그 비디오 증거가 있잖아. 나도 그것 때문에 믿음이 더 생겨서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걸 하는데 진짜 되더라고. 자, 근육으로 한쪽 근육이 없는 쪽이 근육으로 더 단단해진다. 한쪽 근육이 없는 쪽이 단단해진다. 팔뚝 근육 단단해진다. 자, 어떤 간증이 지금 갑자기 생각나냐면 어린 아이가 왔는데 엄마가 아가씨 딸 19살짜리인데 데리고 왔어. 엄마가 우리 세라피 받으러 나한테 세라피 받으러 왔는데 이 딸이 왔어서 쟤는 왜 왔지? 세라피 받으러 온 것도 아닌데 알고 보니 이 엄마가 단골 환자다 보니까 이 애를 데리고 온 게 아이가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가입하는 아르바이트를 해. 이 가위가 너무 세고 간단하게 잘린다는 걸 하면서 동전을 잘라주는 것을 보여야 되는데 얘는 손에 힘이 없어. 그래서 이거를 잘라서 하는 거를 못해. 그래서 딴 것만 하니까 아무래도 이 임프레션이 적다 보니까 잘 못 파는 아이야. 그래서 근데 이 아이가 나한테 팔아먹으려고 이거 온 거야. 근데 이 아이가 손에 힘이 진짜로 없어. 이 얘가 이 먹으면 왜 토하는 거, 먹고 토하는 거, 뭐 에날락스 그거 걸렸던 아이라서 근육이 진짜로 없고 여기 옷이 딱 있으면 이렇게 쑥쑥 올라가. 이게 걸리는 게 없으니까 여기까지 올라와. 근데 이 엄마가 그 자리에서 뱃살 이만큼 빠져갖고 막 바지 돌아가는 거 보고 이 아이가 저 근육 좀 만들어주세요. 이래서 걔가 기도를 해줬더니 갑자기 팔뚝이 이게 나와가지고 이게 올라가질 않고 이게 걸려요. 그래서. 그러니까 얘가 당장 가위를 꺼내가지고 동전을 뚝 자르는 거. 이거를 내가 내 눈에서 보면서 엄마 내가 이거 손에 힘이 없어서 안 자르는데 이렇게 쉽게 잘라져. 여러분 그냥 그 자리에서 되는 걸 저는 정말 많이 봤어요. 지금 생각나는 게 지금 그 간증인데 믿음으로 다시 한번 자 근육. 그래서 여러분 손에 힘이 없어가지고 뭘 잘 못 짚던 분들 이것도 짚게 되고 그건 뭐 기본이지. 손에 잘 안 쥐어. 무거운 거 못 들었던 사람들. 그거 들어주고. 그런 거 어른들은 받으세요. 팔의 근육, 팔뚝의 근육, 손목의 근육. 특별히 남자애들 팔뚝의 근육 더. 어른들은 늘어진 거 올라가고 아이들 힘 없는 쪽에 단단해져. 근육으로 단단해져. 딴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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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펍니다. 그럴 때 영광의 프리퀀시가 이 지방으로 팔뚝에 손목에 들어갔을 때 강력한 초자연적인 근육으로 바뀌어서 지금 완전히 단단해졌음을 매듭으로 썩받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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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숟가락 부러져라. 손가락 부러져라. 영광의 손가락 다 뿌려져라. 엄청 뿌려졌다. 자, 여기서 지금 한 명이나 두 명만 뭔 일이 일어났는지 간증하고 싶은 사람. 그냥 오픈하고 나와. 저요. 어. 누구? 저 장서희. 장서희. 그래, 해봐. 그거 손목이 원래 이게 안 감겨졌거든요. 손목이 뭐라고? 원래 이게 손가락으로 안 감아졌어요. 이게 안 잡혀졌대. 이렇게 손가락이. 이게 안 잡혀졌다고 이렇게 손가락이. 네. 근데 왼쪽이 처음에 됐고 오른쪽은 안 돼가지고 사진 찍어놨거든요.
그래서 막 이렇게 했더니 갑자기 이게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견뎌는 거야. 이게 안 됐었는데. 이게 왜 안 되는 거야? 손님 손목이 굵어서. 어, 얇아진 거야? 네. 네가 그러니까 손목이 이렇게 얇고 예뻐지고 싶었다 이거지? 아, 네. 너무 두꺼워가지고. 어, 그래가지고 이게 이렇게 잘 안, 이렇게 손을 놓으면 이게 안 들어왔는데 지금 갑자기 얇아진 거야? 원하는 대로? 네. 그 너 어떤 믿음으로 그렇게 한 거야? 어떤 상상을 했는지? 아니, 그냥 이렇게 손목을 털었는데 그냥 나쁜 것도 다 털어주게 하려고 했는데 천사가 와서 그냥 한 거네. 할렐루야! 야, 너 믿다! 우후! 계속 그렇게 예뻐질지어다. 팔도 예뻐지고 얼굴도 예뻐지고 다 마음도 다 예뻐지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아름다움이 너희를 통해서 표현될지어다. 네. 누가? 감사합니다. 은호? 아니면 누구? 지금 뭐 일어나는 사람? 일어나는 애들? 없어? 어른도 해봐봐. 없으면은 어른이라고. 아, 저 있어요. 누구? 어, 소윤이. 언니, 소윤이 해봐. 응. 저 배가 갑자기 힘이 들어가면서 쪼여졌어요. 오, 배가 쪼여졌어? 그러니까 네가 지금 지방이 근육으로 바뀌었다라는 믿음이 온 거네 지금, 그치? 네. 오, 그래. 할렐루야. 단단해져라. 그 믿음의 근육도 단단해질지어다. 아멘. 좀 다 나오게. 또 우리 오늘 배만 이렇게 단단해진 게 아니야. 소윤아, 네 믿음의 근육도 단단해진 거야. 응. 믿음의 근육이 단단해져야지 우리가 주님을 향한 사랑의 근육이 단단해지고. 또 누구? 그냥 풀고 나와. 하고 싶은 사람. 마이크 풀고. 저연은 할 수가 없어. 지금 김전 모세가 할 거야? 모세 해봐. 뭐 모세 이번 일이 왔어? 응. 정혜선 모세 팔뚝 사진 찍어봤는데요. 예. 네. 자, 부끄러워가지고 지금 하지 말라고. 처음에 찍었던 거랑 네. 두 번째 많이 차이 나는 건 아니지만 확실히 근육이 늘은 게 보여요. 어, 그래. 어, 그러네. 그러네. 찍어서 좀 올려요, 카페에다가. 어, 그러네. 바뀌었네, 좀. 어휴, 너 믿음으로 그렇게 생각해, 상상해봐, 모세야. 너 그렇게 더 돼. 왜 안 되겠어? 어, 근육 만들자. 모세야, 근육 만들자. 그럴 때 네 믿음의 근육이 또 올라가는 거거든, 모세야. 하나님이 할 수 있어. 너는 하나님이 모든 게 불가능한 게 없다라는 걸 믿을 때 이 아이들이 이런 걸 배우면서 자랄 때 어떻게 자라겠어요? 세상을 집어 삼키겠죠. 이 사망을. 사망이 지금 크악하는 데서 애들이 나가면 다 의도 터지잖아요. 근데 애들이 다스리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왜? 그런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것을 알게 가르쳐주는 거요. 이거 어마무시한 사역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거지 우리가 무슨 기적을 쫓아다니는 사역이 아니잖아요. 이걸 통해서 정말 불가능이 없다라는 것을 믿게끔 해서 이 아이들이 정말 세상에 이 어둠을 집어 삼키고 여기서 빛의 역할을 하면서 세상을 바꾸는 아이로 살게 하고 싶은 게 우리의 지금 마음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 하는 거지 무슨 이거 재미로 합니까, 여러분? 그죠? 모세야, 믿음으로 한번 만들어 갖고 사진에 대박으로 올려라. 알았지? 카페에. 자, 부끄러울 게 없어. 주를 위해서 자랑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또 누구 할까? 음성어 풀고. 어, 우리 문정자매님 딸 지안이야? 지안이 나와봐. 응. 지안이 해봐. 어. 얘기해봐. 안 들린다, 지안아? 음성어는 안 돼 있는데 왜 안 들리지? 그러면 너가 아까처럼 너도 나갔다가 들어와. 그러면 돼. 자, 그러면 장민이가 뭐 일이 일어났나? 장민이 해봐. 뭔 일 일어났어, 장민이야? 저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났는데요. 근데 너 손 들었잖아. 네? 너 손 들었잖아. 아, 맞네. 나 손 들었어. 아, 그러면 이번 주에 믿음으로 선포할 때 일어날지. 그리고 너 무슨 말씀이 뭐 보였던 거 있냐, 아까? 말씀. 네, 아까 잠언 뭐였지? 24장 6절이 그래. 그럼 너 그거 씹어먹고 그걸 통해서 바뀐 너의 인생의 시프팅이 일어난 거 너 꼭 관증해 다음에. 알았지? 네. 자, 그러면 어른들이 혹시 일어난 사람 있어요? 어른들. 한 분만 듣고 제가 이제 시간 돼서 끝내겠어요.
자, 없어. 그러면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시간 됐으니까. 자, 그러면 우리 시간에 딱 맞춰서 끝내는 걸로 하고.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오늘 이 아이들에게 정말 지혜를 주셨고, 또 정말 정말 말씀을 사모하는 그 마음도 풀어주셨고, 또 몸과 이 몸이 또 건강해지게끔 하나님께서 또 오늘 이렇게 풀어주셨고, 이 모든 것을 행하신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정말 사랑하고 이 아들을 세워주고 싶으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들을 지켜주시고 이 세상의 이 더러운 곳에서 이 아들을 정말 이 아이들을 특별히 천사를 발송하사 지켜주시고 사고 나지 않게 하시고 아프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 공부하는 것이 너무 재밌게 해주시고 그리고 친구들 한테 인기 있게 해주시고 애들이 정말 너는 뭔가 달라 이런 소리를 들어서 아이들이 와서 할 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하시고 아버지 이 아이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온 우리 후원자 여러분들 모두가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여기 이 후원자 이분들을 귀하신 분들을 우리 ABM에 보내주셔서 정말 우리가 이렇게 쉽게 재미나게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분들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를 후원하시고 기도하고 중보하시는 이 한 분 한 분들을 주님 정말 재정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또 질병이 있다면 질병을 고쳐주시고 아버지 정말 관계가 문제가 있다면 관계가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렇게 일어날 것을 믿고 선포합니다. 우리 남편이 마지막으로 선포해 주시고 끝내겠습니다. 아멘. 우리 학생들이 우리 주니어 그다음에 그 부모님들이 다 같이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두 배가 되고 두 배가 되고 두 배가 되고 두 배가 되고 주여 재정적인 문제가 이 평생 우리 자녀들이 이 주니어들이 살아가는데 재정 문제가 되지 말지어다. Jesus name. 아멘.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많은 간증들을 목다리를 가지고 올 것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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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